공유, 본명 공지철. 1979년 7월 10일 부산 직할시 동래구에서 태어나 13살 낭민국민학교 졸업을 시작으로 16살 부산내성중학교 졸업, 19살 동인고등학교 졸업, 경희대학교 연극영화학 학사 졸업, 경희대학교 대학원 퍼포밍아트학 석사학위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 후 2000년 22살에 엠넷 VJ7기로 연예계에 데뷔했으며 이후 드라마에서 단역을 맡으며 조금씩 얼굴을 비추고 2001년 23살 KBS 드라마 학교4를 통해 정식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극중 사탕을 물고 다녀 캔디보이라 불리며 비중있는 캐릭터를 연기하게 되죠. 이후 2002년 24살 드라마 언제나 두근두근 조연, 드라마 거침없는 사랑 조연, 2003년 25살 드라마 20살 주연, 영화 동갑내기 과외하기 조연, 베스트 극장 비행접시 주연, 김태희 배우와 출연한 드라마 스크린 주조연, 국내 첫 웹드라마 내방 니방 주연, 2004년 26살 영화 그녀를 모르면 간첩 주연, 한지혜 배우와 출연한 음악캠프 MC, 영화 슈퍼스타 감사형 까메오, 영화 S다이어리 주조연, 2005년 27살 공효진 배우와 출연한 드라마 건빵선생과 별사탕 주연, 남상미 배우와 출연한 영화 잠복근무 주연, 2006년 28살 드라마 어느 멋진 날 주연. 데뷔 이후 드라마, 영화 여러 방송활동을 하면서 꾸준히 활동했으나 이렇다 할 큰 성과는 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던 2007년 29살 지금의 공유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드라마가 방영되게 됩니다. 바로 커피 프린스 1호점이죠. 그리고 일본 영화 용이 간다에 짧은 스포츠 머리를 한 뒤 출연하게 되고 그해 연말 시상식 MBC 연기 대상에서 커피 프린스로 남자 우수상을 받게 됩니다. 이제 성공가도만 남은 공유, 커피 프린스로 한껏 끌어모은 인기의 다음 방송은 2008년 30살 국군방송 장병 가요 베스트였죠. 시간이 흐른 뒤 제대 후 2010년 32살 유희열의 스케치북을 시작으로 영화 김종욱 찾기로 스크린에 복귀하게 됩니다. 이후 2011년 33살 군복무 중 원작 소설을 읽고 문제의식을 느껴 출연하게 된 영화 도가니로 스크린 활동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이 작품은 이전까지 로맨스물에서 강점을 보인 그에게 연기의 폭을 넓히게 된 기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연말에 열린 제32회 청룡영화상에서 도가니로 청정원 인기스타상을 수상받게 되죠. 2012년 34살에는 KBS 드라마 비구로 브라운관에 복귀하게 됩니다. 이 드라마는 호텔 델루나의 작가 홍자매가 집필한다는 점과 공유의 제대 후 첫 드라마라는 점에서 큰 화제를 모으게 되죠. 그러나 허술한 설정과 개연성, 진전 없는 스토리 등으로 호평 속에서 종영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공유의 연기력과 몰입도는 호평을 받으며 해당 작품의 OST인 너라서를 직접 부르기도 하였죠. 그 다음에 2013년 35살 TVN 드라마 연애조작단 시라노 까메오를 시작으로 SBS 예능 런닝맨, 영화 용의자를 출연 후 13년부터 16년까지 약 3년간의 공백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맞이한 2016년, 공유의 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38살인 공유는 전도연 배우와 함께 출연한 영화 남가요를 시작으로 5월 부산행으로 칸 영화제 초청, 7월 공유 본인의 필모그래피에 최초로 1000만 관객 돌파 영화를 넣게 도와준 부산행 개봉, 9월 최종 관객 750만 영화 밀정 개봉, 12월 케이블 최초로 시청률 20% 돌파와 주연들의 패션과 스타일을 지금까지 유행시키고 있는 드라마 도깨비에 출연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깨비를 통해 2017년 39살 백상예술대상에서 TV부문 남자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받게 되죠. 도깨비 이후 공유는 오랜 시간 동안 공백기를 또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 41살 영화 82년생 김지영으로 복귀 후 SBS 예능 이동욱은 토크가 하고 싶어서 첫 게스트 출연, 그 다음에 2020년 현재 42살 청춘다큐 다시 20 커피 프린스 출연, 예능 유퀴즈 온더블럭 출연,
12월 박보검 배우와 함께 영화 서복 출연. 배우 정우성이 감독을 맡아 2021년 방영 예정인 드라마 고요의 바다에 출연하면서 현재까지 42살 같지 않은 외모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호, 본명도 김선호, 1986년 5월 8일 서울 특별시 성북구 성북동에서 태어났을 때 장명소에서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 이름은 김호선이었는데요. 이름이 다소 여성스러워 부모님의 고민 끝에 순서만 바꿔 지금의 김선호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훌쩍 지난 뒤 2009년 24살 연극 뉴 보잉보잉으로 데뷔를 하게 되는데요. 그는 배우라는 것을 어릴 적부터 간직한 꿈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듯이 고3 때 친구 따라서 입시학원에 간 것이 연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였죠. 사실 그는 10대 시절 트라우마가 있어 반 친구들 앞에서 책을 읽는 것조차 어려워했고 굉장히 내성적이고 낯가림이 심했다고 합니다. 초등학생 때 집에 갑자기 침입한 강도에게 어머니가 해를 당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한 그 이후부터 자신의 뒤에 누가 서 있기만 해도 불안했고 책을 읽으라고 하고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으면 숨이 안 쉬어져 글을 모르는 사람 마냥 읽은 적도 있으며 아직까지도 뒤에 누가 있으면 소변을 못 본다고 합니다. 그러나 친구 따라 시작한 연기를 통해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성격도 많이 변한 것이었죠. 그렇게 연극 뉴 보잉보잉을 시작으로 2010년 25살 연극 옥탑방 고양이 출연, 2012년 27살 연극 셜록 출연, 2014년 29살 연극 7년 동안 하지 못한 말 출연, 2015년 30살 연극 연애의 목적 출연, 연극 트루웨스트 출연, 연극 거미 여인의 키스 출연, 오일 립스틱 광고 출연, 2016년 31살 연극 올모스트 메인 출연, 연극 트루웨스트 리턴즈 출연, 박수단 배우와 함께 연극 클로저 출연, 연극 보이스 오브 밀레니엄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다수의 작품에서 매력적인 캐릭터를 연기하여 김선우를 보러 온 관객들이 소극장 입구에서 도로까지 서 있어 차가 지나다니지 못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연극으로 내공을 쌓은 김선우는 방송계로 활동 반경을 넓히게 되는데요. 2017년 32살 드라마 데뷔작 김과장 조연을 시작으로 두 번째 작품이라고 믿기지 않는 연기로 드라마 최강배달꾼 주연을 맡게 되고 같은 해 출연한 툭값을 주연으로 결국 연말 MBC 시상식에서 남자 신인상과 월화극 부문 남자 우수상을 받게 됩니다. 그 후 2018년 33살 드라마 미치겠다 너 땜에 주연을 시작으로 드라마 당신의 하우스헬퍼 까메오, 드라마 백일의 남군님 주연, 드라마 죽어도 좋아 까메오로 출연하게 되죠. 그 다음에 2019년 34살에는 드라마 으라차차 와이키키2 주연을 시작으로 예능 놀라운 토요일 도레미 마켓 출연, 문근영 배우와 출연한 드라마 유령을 잡아라 주연, 연극 메모리인 드림에 출연하게 되고 예능 1박 2일 시즌4 고정 멤버로 출연하면서 인지도를 수직 상승시키게 됩니다. 그 후 2020년 현재 35살 드라마 그 남자의 기억법 까메오를 시작으로 인스타 팔로우 62만 명을 한 달 만에 230만 명 이상으로 돌파하게 도와준 드라마 스타트업 출연, 차기작인 연극 얼음의 출연을 확정하면서 왕성한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남주혁, 본명도 남주혁, 1994년 2월 22일 부산광역시 영동구 동삼동에서 남들보다 빠른 년생으로 태어나지만 학교에 일찍 입학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먼 훗날 93년생 배우 공명과는 친구, 같은 93년생 배우 서강준에게는 형이라고 부르는 불상사가 생기게 되죠. 여하튼 2006년 13살 상리초등학교 졸업을 시작으로 2009년 16살 수원에 있는 창룡중학교를 졸업하게 되는데요. 원래는 183cm라는 큰 키로 부산에 있는 경남중학교에서 농구선수의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하지만 정강이뼈에 혹이 생겨 두 번의 수술을 받으면서 선수 생활을 접게 되어 16살 때 수원으로 이사를 가서 졸업을 하게 된 것이었죠. 이후 2012년 19살 수일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는데요. 1학년 때 농구를 그만둘 때 주변에서 모델을 해보라고 했던 것을 떠올리게 되고 그때 막 뜨고 있던 모델 겸 배우인 이수혁과 김영광을 보고 모델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3 때 모델 겸 배우인 장기용을 보고 아 교정을 해도 모델을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2013년 20살 모델을 하기 위해 교정도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그해에 바로 서울호서예술실용전문학교가 주관하고 K플러스에서 후원하는 1일 모델 체험에 참가하여 당당히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것을 계기로 후원사였던 K플러스와 모델 계약을 하게 되고 서울호서예술실용전문학교에 입학까지 하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2014 SS 시즌 컬렉션 송지 업무 패션쇼를 통해 모델 첫 런어웨이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14년 21살 지속적인 모델 활동을 시작으로 연예계로 활동 반경을 넓히게 되는데요. 대중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처음 알린 건 악동 뮤지션의 200%와 기브러브라는 뮤직비디오였습니다. 그리고 예능 학교 다녀오겠습니다의 고정 출연을 시작으로 예능 테이스티 로드 시즌 5 출연, 예능 SNL 코리아 5 출연, 악동 뮤지션 뮤직비디오를 본 감독에게 캐스팅당해 드라마 잉여공주 조연으로 배우로 첫 데뷔를 하게 되죠. 이후 2015년 22살 예능 런닝맨 출연, 다섯 번의 오디션 끝에 주인공을 맡았으며 배우로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초석이 되었던 드라마 후아유 학교 2015 주연, 강남 초콜릿 뮤직비디오 출연, 드라마 화려한 유혹에서 배우 주상욱의 아역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연말에 열린 KBS 연기대상에서 후아유 학교 2015로 남자 인기상을 받게 되죠. 그 후 2016년 23살 드라마 치즈 인 더 트랩 조연, 웹예능 꽃미남 브로맨스 시즌4 출연, 예능 삼시세끼 고창편 출연, 드라마 달의 여인 보보경심녀 조연, 예능 4개의 캔디 우정 출연, 드라마 역도여정 김복주의 주연으로 출연하게 되고 연말 MBC 연기대상에서 역도여정 김복주로 남자 신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17년 24살 드라마 하백의 신부 2017 주연, 예능 무한도전에 출연하게 되고 2018년 25살에는 예능 라디오스타 출연, 첫 영화 도전과 신인상 5관왕에 오르게 도와준 영화 안시성 출연, 가수 1415 흰눈이 오면 뮤직비디오에 출연하게 되죠. 그 후 2019년 26살에는 드라마 눈이 부시게 주연으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작품에서는 이제껏 한 번도 보여준 적 없었던 어둡고 짠내 나는 역할을 맡아 이전과는 몰라볼 정도로 향상된 연기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후 예능 커피 프렌즈 출연, 예능 삼시세끼 산촌편에 출연하게 되죠. 그 다음에 2020년 현재 27살 넷플릭스 드라마 보건교사 안은영 주연, 얼마 전에 종영한 드라마 스타트업 주연, 예능 전참시에 출연하면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뭉재, 거기서 개명한 이름이 임시환, 1988년 12월 1일 부산 직할시 북구 엄공동에서 태어나게 되는데요. 초등학교 시절부터 부모님의 권유로 바둑과 바이올린을 배웠으며 자신이 생각하는 특기는 큐브를 맞추는 거였기 때문에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2000년 13살 학진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죠. 그리고 2003년 16살 엄공중학교를 졸업하게 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 말씀을 잘 듣고 무엇을 시키면 그게 룰이구나 생각하고 따랐기 때문에 일탈은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가장 큰 일탈을 꼽자면 수학여행에 가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려고 치킨과 맥주를 주문했을 때 배달원이 선생님께 딱 걸리는 바람에 기합을 받았던 게 가장 큰 일탈이었죠. 이후 2006년 19살 구독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는데요. 고등학교 시절에는 리더십 캠프에도 다녀오고 리더십 캠프 동호회 카페에서 열띤 토론을 벌이며 대학 진학에 관심이 많은 모범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10년간 계속 학급 반장이었고 중학교 때는 전교회장, 고등학교 때는 전교부회장을 역임했었죠. 그렇게 임시환은 좋은 내신 성적으로 고려대학교 수시 1차를 합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깝게도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지 못해 2차에서 떨어지게 되고 이후에는 엔지니어링 관련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부산대학교 기계공학과에 진학하게 되죠. 그리고 그 무렵 친친가요제 부산 예선에 참가하였다가 예선에서 광탈하게 되지만 스타제국 캐스팅 관계자의 눈에 띄어 연습생으로 발탁되어 2009년 22살 리얼리티 프로그램 제국의 아이들 출연, 처음처럼 광고 한컷 출연,
리얼리티 프로그램 제국의 아이들 리턴즈에 출연하게 되면서 대중들에게 얼굴을 알리게 됩니다. 이후 2010년 23살 리드보컬과 비주얼을 맡으며 노래 마젤톱으로 정식 데뷔. 드라마 검사 프린세스 카메오로 출연. 드라마 결혼해주세요 카메오로 출연. 노래 이별 드립으로 활동. 드라마 글로리아의 카메오로 출연하게 되고, 이듬해 2011년 24살 노래 Here I Am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12년 25살 드라마 해를 품은 달에서 허염의 아역으로 연기에 첫 데뷔를 하게 되는데요. 원래는 제국의 아이들 안에서 연기 수업을 받은 적도 없을 정도로 연기 활동과는 거리가 먼 멤버였으나 해품달 오디션을 보고 덜컥 캐스팅이 확정되면서 그때부터 연기 연습을 시작하게 되죠. 하지만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2회에 처음으로 등장하자마자 준수한 외모와 연기로 시청자들을 허여마리하게 만든 것뿐만 아니라 이 정도의 배우가 사실은 가수였다는 것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후 드라마 적도의 남자의 아역으로 출연하게 되는데요. 살인자를 연기해야 하는 부담감에 처음에는 캐스팅을 거절하려 했으나 감독과 소속사 사장이 자신감을 주어 출연하게 되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연기를 할 때는 항상 역할에 몰입해야 하는 타입이라서 촬영장에 가면 자신이 살인자가 된 것 같아 매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 후 드라마 스탠바이 출연, 드라마 응답하라 1997 카메오로 출연, 노래 후유증으로 활동, 노래 피닉스로 활동을 이어나가게 되고, 연말 MBC 방송연예대상에서 드라마 스탠바이로 코미디 시트콤 부문 남자 신인상을 받게 되죠. 이듬해 2013년 26살 드라마 일말의 순정 카메오로 출연, 뮤지컬 요셉 어메이징에 출연, 아이돌이 무슨 연기냐며 처음에는 비난을 받았지만 이후 드라마 미생까지 캐스팅될 수 있게 도와준 영화 미생 프리퀄 출연, 노래 바람의 유령으로 활동, 귀여운 찌질이 역할을 보여준 드라마 연애를 기대해 출연,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변호인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영화 변호인에서는 물고문 통닭구이 같은 고문당하는 연기를 했는데 이때 대역이나 CG 등의 도움 없이 직접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고문 촬영 때 힘들어지면 고문관 역을 맡았던 곽도원의 다리를 잡기로 말을 마쳤으나 정작 촬영이 시작되면 포즈가 바뀌어 진짜 물고문을 당했었죠. 그뿐만 아니라 관객들을 모두 안타까워하게 만들었던 얼굴에 라면 국물을 붓는 고문씬이 있었는데 정작 연기한 본인은 고문씬 때문에 10kg가량 다이어트를 하던 중에 라면 국물이 입으로 들어와 다른 의미로 고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날 밤 라면을 끓여 먹게 되죠. 이후 예능 정글의 법칙에 출연하게 되고 그해 열린 시상식에서 영화 변호인으로 신인상, 남자 신인 배우상, 하나금융상, 청정원 인기스타상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14년 27살 영화 리오2 더빙으로 출연. 기존 24부작에서 26부작으로 갑자기 연장이 되면서 더 이상의 촬영이 불가능한 임시안의 스케줄 때문에 갑자기 임시안을 죽인 드라마 트라이앵글 출연. 노래 숨소리로 활동. 그리고 낯선 공간에 홀로 내던져진 사회초년생 장그레 역을 맡은 드라마 미생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소속사에서 임시안에게 캐스팅 제의가 들어왔다는 걸 알리지도 않고 미리 거절하게 되지만 임시안이 그것을 알고 자신이 출연하겠다고 강하게 어필을 해서 캐스팅에 성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말 MBC 연기대상에서 드라마 트라이앵글로 남자 신인상을 받게 되고 이듬해 2015년에 열린 시상식에서 드라마 미생으로 TV 부문 남자 신인상, 심사위원상, 중편 드라마 남자 우수 연기상을 받게 되죠. 이후 2016년 29살 영화 오빠 생각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영화를 위해 피아노 연주와 격투기를 4개월 동안 연습을 했으며 처음 배운 피아노로 쇼팽의 녹턴 4번 15악장 1번을 완주하게 됩니다. 또한 영화에서 이희준에게 목을 졸리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 장면을 촬영하다가 실제로 기절을 했었죠. 그 다음에 2017년 30살 영화 원라인 출연, 예능 인생 술집 출연, 연기 최초로 칸 영화제에 입성했으며 프랑스 관객들에게 7분이 넘는 기립박수를 받은 영화 불안당 나쁜 놈들의 세상 출연, 그리고 7월 11일 25사단에 입대, 7월 11일부터 임시안이 출연한 드라마 왕은 사랑한다가 방영되고 그해 열린 시상식에서 영화 불안당 나쁜 놈들의 세상으로 인기상을 받게 되죠. 이후 2019년 32살 군 제대 이후 네이버 웹툰 타이는 지옥이다를 원작으로 한 드라마 타이는 지옥이다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제대를 하자마자 이 드라마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큰 부담 없이 몰입할 수 있는 10부작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원래부터 타인은 지옥이다 자체를 알고 있기도 했고 회사에서 이런 대본이 들어왔는데 아느냐고 물어봐 주면서 작품 자체에 대한 호감이 생기며 자연스럽게 선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능 한끼 줍쇼에 출연하게 되면서 그 해를 마무리 짓게 되죠. 그 다음에 2020년 33살, 현재 방영 중인 드라마 런온에 배우 신세경과 함께 출연하고 있으며 2021년 34살, 개봉 예정 영화 비상선언에 출연을 확정하면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정우성, 본명도 정우성. 1973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에서 이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나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되는데요. 어느 날은 귀가를 했는데 대문이 없어져 있었고 또 어떤 날은 자다가 아침에 눈을 뜨면 집벽이 무너져 있어 산 아래가 다 보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판자촌 산동네에서 살았는데 재개발 지역 중에서도 마지막까지 남았던 집이 자신의 집이었으며 퇴거 조치가 떨어지면 또 다른 재개발 지역으로 이사를 하고 또 거기서 마지막까지 남았었죠. 그래서 유년 시절은 학업보다 알바를 많이 했는데요. 가난한 탓에 배불리 먹지는 못했지만 유전 탓인지 초등학교 6학년 때 키가 183, 중학생 때는 184여서 종종 성인으로 취급을 받았고 이를 깨달은 정우성은 중학교 3학년 때 서문여자고등학교 앞에 있는 햄버거집에서 재수생으로 속이고 알바를 하게 됩니다. 그 햄버거집은 잘생긴 정우성을 보러 온 여학생들이 북새통을 이뤘으며 벽면에는 여학생들의 낙서가 상당했죠. 그래서 사장이 시급도 올려줬다고 합니다. 이후 커피숍에서 알바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캐스팅이 되어 모델을 시작하게 되고 계속해서 모델을 하기 위해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를 하게 되며 훗날 학력 미달로 군면제를 받게 되죠. 그 후 1994년 22살 센스민트 CF를 통해 처음으로 대중들에게 얼굴을 알리는 것을 시작으로 예능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 출연. 연기 경험이 없었지만 영화 구미호를 통해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95년 23살 반항적인 카리스마를 뽐내며 대중들에게 눈도장을 찍은 드라마 아스팔트 사나이에 출연하게 되고 그해 열린 시상식에서 드라마 아스팔트 사나이로 두 번의 남자 신인 연기상을 받게 되죠. 이듬해인 1996년 24살에는 설특집 드라마 곰탕 출연. 얼굴만 잘생긴 쓸모없는 배우가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영화 본투킬 출연, 드라마 1.5 출연, 홍콩 영화 상해탄의 카메오로 출연하게 됩니다. 이후 1997년 25살 모텔 선인장 출연, 지금까지도 회자가 되고 있는 오토바이 씬을 찍은 영화 비트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개봉 며칠 만에 100만여 명의 관객수를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하게 되고 1990년대 10대, 20대 남성들의 로망이 된 것뿐만 아니라 현재 활동 중인 몇몇 배우들 또한 당시 비트의 정우성을 보고 배우라는 직업에 로망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그해 열린 시상식에서 영화 비트로 신인 나무상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98년 26살 절친 이정재를 만나게 해준 영화 태양은 없다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같이 패션 사업도 하고 CF도 출연하고 술도 마시는 인생의 동반자 같은 사이인데 재밌는 건 아직까지 서로 존댓말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생활에서 만난 친구라 존중을 해주기 위해서죠. 여하튼 정우성은 영화 태양은 없다를 통해 청춘스타로 급부상하게 되고 그해 열린 시상식에서 영화 태양은 없다로 인기 스타상을 받게 됩니다. 이후 1999년 27살 영화 유령 출연, 영화 평론가들에게 극찬을 받은 영화 러브 출연, 그리고 2000년 28살 대한민국 CF 역사상 손에 꼽히는 광고인 2% 부족할 때에 출연하게 되죠. 이듬해 2001년 29살에는 영화 무사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비트 이후 연기가 전혀 진보된 것이 없다는 혹평을 받게 되고 영화 또한 흥행에 실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2003년 31살 영화 똥개에 출연하여 파격적인 연기를 하게 되면서 다시 연기력이 좋아졌다는 평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2004년 32살 배우 손예진과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라는 명대사를 남긴 영화 내 머릿속의 지우개 출연, 2005년 33살 영화 새드무비 출연, 2006년 34살 배우 전지현과 출연한 영화 데이지 출연, 영화 중천에 출연하게 됩니다. 이후 2008년 36살 영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말을 타고 달리면서 장총을 360도 돌려 장전하는 씬이 있었고 다들 실제로는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총기 팀장이 시키자마자 한 번에 성공하게 되죠. 그리고 그해 열린 청룡영화상에서 영화 놈놈놈으로 인기 스타상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09년 37살 단편 영화 선물 출연, 영화 호우 시절에 출연하게 되고, 2010년 38살에는 중국 영화 거무강호 출연, 드라마 아테나 전쟁의 여신에 출연하게 되죠. 이듬해 2011년 39살 단편 영화 프렌즈 앤 러브 출연, 일본 드라마 굿라이프 카메오로 출연, 전과자의 에아빠인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물오른 연기력을 보여준 드라마 빠담빠담에 출연하게 됩니다. 이후 2012년 40살 예능 무릎팍도사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데뷔 초창기 때부터 상대역을 맡아왔던 고소영에게 마음이 있었다는 걸 비치게 되는데, 고소영과 사귀는 줄 알고 있었던 정우성의 어머니께서 고소영이 배우 장동건과 결혼할 때 매우 아쉬워하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013년 41살 예능 런닝맨 출연, 영화 감시자들 출연, 2014년 42살 소니 카메라 광고 출연, 영화 신의 한 수 출연, 영화 마담뺑덕에 출연하게 되고, 첫 감독작 세 가지 색 삼생을 촬영하게 되죠. 이후 2015년 43살 남수단 난민 관련해서 SBS 나이트라인 출연, 2016년 44살 목요 문화초대석 때문에 참석한 JTBC 뉴스룸 출연, 영화 나를 잊지 말아요 출연, 영화 아수라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개봉 당시 욕하는 것과 발음이 어색하다는 평이 대다수였지만, 일부 평론가들은 아수라가 정우성의 역대 최고 연기라고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우성과 오랫동안 함께한 감독이 정우성이란 배우를 가장 잘 활용하기도 했고 이미지도 적절히 활용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해 열린 시상식에서 영화 아수라로 인기스타상 남우주연상을 받게 됩니다. 이듬해인 2017년 45살 영화 더킹 출연, 2% 부족할 때 광고를 패러디한 위메프 광고 출연, 영화 강철비에 출연하게 되고, 그 다음에 2018년 46살에 열린 시상식에서 영화 강철비로 남우주연상을 받게 되죠. 그리고 같은 해 이정재 하정우와 화보 촬영, 영화 그날바다 나레이션으로 출연, 영화 인랑에 출연하게 됩니다. 이후 2019년 47살 작품의 정서적인 분위기와 정우성의 부드러운 연기 때문에 호평을 받은 영화 증인 출연, 영화 어쩌다 결혼의 카메오로 출연하게 되고, 그해 열린 시상식에서 영화 증인으로 두 번의 남우주연상과 영화 부문 대상, 연기 대상을 받게 되죠. 이듬해인 2020년 현재 48살에는 영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의 출연을 시작으로 하이마트 20주년 광고 출연, 와이즈캠프 광고 출연, 영화 강철비 2 출연, 게임 스테이트 오브 서바이벌 광고 출연, 첫 장편 연출작인 영화 보호자를 촬영 중이며, 불미스러운 일들로 현재 방영을 중단한 드라마 나라라 개천룡의 대타로 출연을 확정 지으면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차은우, 본명 이동민, 1997년 3월 30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서 태어나 유치원 때 경기도 군포시 삼본동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요. 초등학생 때는 축구, 농구를 좋아해서 학교 대표도 하고 군포시 대표로도 활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9년 13살 능내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죠. 이후 중학생 때는 평촌 학원가에서 거의 살다시피 지냈는데요. 일주일 동안 쉬는 날 없이 학원을 다녔으며 공부하다가 밤 11시에 집으로 귀가할 정도로 굉장히 성실한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교 3등에 전교 회장까지 했으며 얼굴까지 잘생겨 친구들 사이에서는 엄친아라고 불렸었죠. 그러나 정작 본인은 그때는 얼굴도 까무잡잡하고 인기가 없었다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학교 3학년 때 학교 축제에서 현재 소속사인 판타지오 매니저에게 오디션 제안을 받게 되는데요. 연예계 생활을 한다는 걸 본인 말고도 부모님 또한 생각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제안을 거절하지만 매니저가 집요하게 설득하여 어쩔 수 없이 오디션에 참가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오디션이 있던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물리학원 수업이 있어 오디션에 가지 않으려고 했으나 학원 선생님께서 시간을 조정해 줄 테니 한번 가서 경험해 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차은우는 오디션에 참가하게 되고 바로 합격하여 판타지오에 입사하게 됩니다. 그 후 2012년 16살 수리중학교를 졸업하게 되죠. 그리고 이듬해인 2013년 17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판타지오 연습생 육성 시스템인 아이틴에서 연습생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KBS 뉴스 인터뷰에 출연. 2014년 18살, 화장품 샤라샤라 모델. 영화 두근두근 내 인생의 조연으로 출연. 웹드라마 To Be Continued에 출연하게 되고, 그 다음에 2015년 19살에 수리고등학교를 다니다 전학을 간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 연예과를 졸업하게 됩니다. 이후 2016년 20살, 고등학생 때 출연한 도전 골든벨 방영. 예능 아스트로 오케이 준비하려 출연. 아스트로 노래 숨바꼭질로 데뷔. 예능 위기탈출 넘버원 출연. 음악 프로그램 쇼 음악중심 MC. 예능 복면가왕 출연. 노래 고백으로 활동. 예능 트릭앤트루에 출연하게 되고, 연말에 열린 MBC 방송연예대상에 출연하게 되죠. 그 다음에 2017년 21살에는 클리언티 광고를 시작으로 베스킨라빈스 광고 출연, 가수 헬로비너스 미스테리어스 뮤직비디오에 출연, 노래 붙잡았어요에로 활동, 예능 오빠 생각 출연, 예능 비밀 예능 연수원 출연, 노래 베이비로 활동, 드라마 최고의 한방의 조연으로 출연, 롯데 워터파크 광고에 출연하게 되고, 노래 니가 부러워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후 2018년 22살, 아틀리에 코론 광고 출연, 크린토피아 광고 출연, 예능 선을 넘는 녀석들 프랑스 편에 출연, 드림 콘서트 MC, 노래 너자나로 활동, 드라마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 주연으로 출연, 웹드라마 탑 매니지먼트 주연으로 출연, 예능 한끼 줍쇼 출연, 예능 뭉쳐야 뜬다 출연, 가수 어반자카파 노래 이 밤이 특별해진 건 뮤직비디오에 출연하게 되죠. 그 다음에 2019년 23살에는 샘소나이트 광고 출연, 리지케이 광고 출연, 노래 온라이스로 활동, 예능 백종원의 골목식당 출연, 드라마 신입사관 구혜령의 주연으로 출연, 음악 프로그램 쇼 음악중심 스페셜 MC로 출연, 노래 블루플레임으로 활동, MBC 가요대제전 MC를 맡게 되고, 그해 열린 MBC 연기대상에서 드라마 신입사관 구혜령으로 드라마에 같이 출연한 배우 신세경과 최고의 1분 커플상,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수목드라마 부문 우수상을 받게 됩니다. 이후 2020년 현재 24살, 아이메코 고마운샘 광고 출연, 예능 진짜농구 핸섬타이거즈 출연, 노래 원앤온리로 활동, 노래 노크로 활동, 노래 내 이름을 부를 때로 활동, 노래 아니 그래로 활동, 가수 이진아의 노래 꿈같은 알람 뮤직비디오에 출연, 예능 집사부일체 출연, KBS 가요대축제 MC, SBS 연예대상에서 예능 집사부일체로 신인상을 받게 되고, 현재 방영 중인 드라마 여신강림의 주연으로 출연하면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현빈, 본명은 김태평. 1982년 9월 25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에서 태어나게 되는데요. 서울 신천초등학교를 다닐 때부터 잘생긴 걸로 유명했으며, 이후 잠신중학교 졸업, 그리고 영동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죠. 고등학생 때는 주변에 있던 여고에서 인기투표를 하면 당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연예인들보다 순위가 높았으며, 연극반으로 공연을 할 때는 현빈을 보려는 사람들에 의해 표가 매진되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때부터 동창들이 써준 롤링페이퍼 같은 걸 보면 잘생겼다, 나중에 꼭 배우해라 같은 언급들이 써있다고 합니다. 이후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연극학 학사학위를 졸업하게 되고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죠. 그렇게 2003년 22살, 친구들의 바램 때문인지 가수 허보의 노래 내 탓이죠 뮤직비디오를 통해 대중들에게 얼굴을 알리게 되고, 같은 해에 방영한 드라마 보디가드에 주인공의 스토커 역할로 출연하면서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현재 아는 형님에 출연하고 있는 민경훈이 속해 있는 그룹 버즈의 현빈이 보컬 후보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004년 23살 태권도부 주장을 맡은 영화 돌려차기 출연. 전진이 하차를 하고 나서 주인공이 된 후 그때부터 현빈이라는 이름을 널리 알린 드라마 논스토퍼 출연. 드라마 아일랜드에 출연하게 되고 그해 열린 MBC 방송연예대상에서 드라마 논스토퍼로 탤런트 부문 특별상, 그리고 MBC 연계대상에서는 드라마 아일랜드로 남자 신인상을 받게 되죠. 이듬해인 2005년 24살에는 영화 키다리 아저씨 카메오를 시작으로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50.2%라는 엄청난 시청률로 어딜 가도 다 김삼순 얘기와 너 김삼순 봐? 응 나도 응 너도? 라고 할 정도로 열풍을 불러일으킨 것뿐만 아니라 마침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던 드라마 겨울연가의 편승에 차세대 한류스타로 주목받게 됩니다. 이후 드라마 논스톱5의 카메오로 출연, 가수 김범수의 노래 메모리 뮤직비디오에 출연하게 되죠. 그리고 그해 열린 MBC 연계대상에서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으로 남자 인기상, 같이 출연한 배우 김선아와 베스트 커플상, 남자 최우수상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06년 25살 연예인 야구단 플레이보이즈에서 투수로 활동, 영화 백만장자의 첫사랑에 출연하게 되지만 흥행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42회 백상예술대상에서 영화 백만장자의 첫사랑으로 영화 부문 인기상을 받게 되죠. 그리고 드라마 눈의 여왕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당시 경쟁작이었던 드라마 주몽 때문에 시청률은 저조했지만 인터넷 상에서는 VOD 조회수 100만회를 기록하면서 그해 열린 KBS 연계대상에서 드라마 눈의 여왕으로 네티즌상, 남자 인기상, 같이 출연한 배우 성유리와 베스트 커플상을 받게 됩니다. 이후 2008년 27살 배우 송혜교와 함께 드라마 그들이 사는 세상 출연, 2009년 28살 드라마 친구 우리들의 전설 출연, 영화 나는 행복합니다에 출연하게 되죠. 그 다음에 2010년 29살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 이후 제2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게 해준 드라마 시크릿 가든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등의 유행어를 만들어낸 것뿐만 아니라 반짝이 추리닝과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거품키스 윗몸일으키기 등 많은 화제성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열린 SBS 연계대상에서 드라마 시크릿 가든으로 10대 스타상, 네티즌 최고 인기상, 로맨틱 키스상, 같이 출연한 배우 하지영과 베스트 커플상, 드라마 스페셜 부문 남자 최우수상을 받게 되죠. 이듬해인 2011년 30살에는 배우 탕혜유와 함께 영화 만추 출연, 배우 임수정과 함께 독립영화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에 출연하게 되고, 3월 7일 ROTC 장교로 복무했던 친형의 영향으로 해병대에 자원 입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열린 백상예술대상에서 지난해에 출연한 드라마 시크릿 가든으로 TV 부문 대상을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군복무 기간이라 영상으로 소감을 대신 전하게 되죠. 그렇게 2012년 12월 6일 31살, 21개월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만기 전역을 하게 되고 모범적인 군생활을 인정받아 국방부 장관 표창장과 해병대 사령관 표창장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13년 32살, 제50회 저축의 날 대통령 표창을 받는 걸 시작으로 2014년 33살, 최초의 사극 연기였으며 전역 후 첫 복귀작인 영화 영린에 출연하게 되고 그해 열린 시상식에서 영화 영린으로 프로듀서 초이스상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듬해인 2015년 34살에는 이충호 작가의 웹툰 지킬 박사는 하이드 씨를 토대로 만들어진 드라마 하이드 지킬 나를 통해 TV에 컴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후 2017년 36살 영화 공조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북한 형사로 출연해 대부분의 액션을 직접 소화했으며 개봉 15일 만에 관객 수 500만 명을 돌파하게 되고 또 설날이 끼어 개봉 19일 만에 600만 명 돌파, 최종적으로는 781만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에 대성공하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11월에 개봉한 영화 꿈까지 흥행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후 2018년 37살 가수 김동률의 노래 답장 뮤직비디오 출연, 배우 손예진과 함께 출연하였으며 지금까지 출연 작가는 다른 악역을 맡아 연기한 영화 협상 출연, 배우 장동건과 함께 좀비 사극 영화 창골 출연,
드라마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을 통해 안방극장에 3년 만에 복귀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게임 같은 느낌의 새로운 내용과 초반부터 액션이 많고 박진감 넘치는 전개 때문에 시청자들의 마음을 훔치게 되죠. 하지만 결말은 여하튼 현빈 개인적으로는 현빈의 화보집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잘생기게 나왔으며 일각에서는 내용 말고 얼굴만 보기 위해 이 드라마를 시청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019년 38살 배우 손예진과 함께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첫 방송부터 종영할 때까지 인기몰이를 했으며 그 인기몰이에 맞게 시청률은 평균 21.7%, 최고 24.1%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상파를 포함한 전 채널에서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차지하게 되고 배우 공유와 이동욱, 김고은이 출연하여 시청률 20.5%를 기록한 드라마 도깨비가 방영된 후 3년 만에 TVN 드라마 역대 시청률 1위 기록까지 갈아치우게 되죠. 또한 일본에서도 넷플릭스를 통해 사랑의 불시착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면서 자동적으로 한류스타 대열에 오르게 되죠. 이후 2020년 39살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으로 백상예술대상에서는 남자 인기상, 대중문화예술상에서는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되고 2021년 현재 40살 개봉 예정 영화인 교섭에 출연하면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김정현, 본명도 김정현. 1990년 4월 5일 부산광역시 남구에서 태어나 포항에서 살게 되지만 학창시절은 부산에서 보내게 되는데요. 어렸을 적부터 밝고 활발해서 인기가 많았으며 운동을 좋아해서 친구들과 같이 운동을 즐기고 바다에서 실컷 놀기도 했다 합니다. 또한 초등학생 때는 전교회장을 했었는데 공부를 잘해서 이기보다는 친구도 많고 그 친구들과 교우관계가 좋아서 큰 표차로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분포고등학교를 졸업 후 2009년 20살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연기과에 진학하게 되는데요. 처음 배우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계기는 고3 때 연기를 가르쳐주신 선생님의 공연 부산시립극단 작품인 연기 속에서를 보고 강렬한 인상을 받은 그때부터였죠. 이후 2012년 23살 영화 내가 같이 있어줄게 출연을 시작으로 2013년 24살 연극 테레즈 라킹 출연, 영화 그대 출연, 영화 오리엔테이션 출연, 단편 영화 섬세한 끝에 출연하게 되고 2014년 25살 영화 살인의 시작 출연, 실크로드 길 위에서 길을 보다라는 책의 3부인 미래의 길을 지으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15년 26살 뮤지컬 가야 12주곡 출연, 2016년 27살 영화 내일의 시간 출연, 영화 낯선 이별의 연습 출연, 웹드라마 사사롭지만 좋은 날 출연, 15년도에 촬영한 영화 초인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이 작품은 지금의 김정현을 있게 해준 작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영화로 인해 소속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으며 뒤에 소개해드릴 작품들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그중 첫 번째로는 어느 한 조감독이 영화 초인을 보고 추천해줘서 드라마 질투의 화신에 출연하여 가난하지만 공부 외모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엄친아이자 무심한 듯 하면서도 진심으로 가족과 친구들을 생각하는 츤데레 역을 연기하게 됩니다. 이후 2017년 28살 버커로 광고 출연, 드라마 역적 백성을 훔친 도적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이 드라마 역시 영화 초인으로 인해 오디션을 보고 출연할 수 있었으며 여기서는 홍길동과 한나란 씨에 태어나 홍길동을 적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목숨을 구해줬던 홍길동에게 은혜를 갚는 등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며 복합적인 연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신인답지 않은 안정적인 연기 때문에 무서운 신예라고 불리기 시작한 특집 드라마 빙구 출연, 16년도에 촬영한 영화 어느 날 출연, 영화 초인 때문에 출연할 수 있었던 드라마 역적 백성을 훔친 도적, 그리고 그 역적을 보게 된 어느 한 감독에게 캐스팅되어 드라마 학교 2017에 출연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청률과 작품성에선 낮은 평가를 받게 되죠. 하지만 김정현은 탄탄한 연기력으로 드라마를 견인하여 학교 2017의 최대 수혜자라는 평을 받게 됩니다. 이후 가수 포맨의 노래 눈떠보니 이별이더라 뮤직비디오 출연, 드라마 스페셜 까까머리의 연애에 출연하게 되고 그해 열린 MBC 연기대상에서 드라마 역적 백성을 훔친 도적으로 남자 신인상을 받게 되죠. 이듬해인 2018년 29살에는 우루오스 광고 출연을 시작으로
드라마 으라차차 와이키키 시즌1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김정현은 두고두고 회자될 만한 엄청난 명장면을 만들어내 대체불가한 배우라는 호평을 받게 되고, 그래서인지 4회 연장을 하게 된 것뿐만 아니라 시즌2에 대한 기대와 요청을 받게 됩니다. 이후 전세계 최초로 4DX VR로 만들었으며 직접 OST를 부르기도 했고, 가수 지망생이지만 무대를 두려워하는 연기를 한 영화 기억을 만나다에 출연, 그리고 드라마 시간에 출연하게 되죠. 그 다음에 2019년 30살, 16년도에 촬영한 영화 그대 이름은 장미에 출연,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주연은 윤세리, 리정혁이었지만 구승준 역을 맡은 김정현을 포함하여 여기에 출연한 모든 배우분들이 엄청난 열연을 펼쳐 지금까지도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러브라인이었던 윤세리, 리정혁 팬덤과 서단, 구승준 팬덤으로 나뉘어 온라인상으로 다투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죠. 이후 2020년 31살, 드라마 저녁같이 드실래요의 카메오로 출연, 지난해부터 2021년 32살, 현재까지 방영 중인 드라마 철인왕후에서 철종 역으로 출연하면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송강, 본명도 송강. 1994년 4월 23일 경기도 수원시에서 피아노 선생님이셨던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게 되는데요. 송강은 초등학교, 중학교, 창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무엇을 하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학교를 가는 친구들을 보고 불안한 마음이 들어 평소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던 인테리어나 설계도 같은 걸 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지만 공부에 대한 벽을 느껴 포기하게 되죠. 그렇게 1년 정도 의미 없는 생활을 하던 중 우연히 영화 타이타닉을 보게 되고, 거기에 출연한 배우 디카프리오의 눈빛이 너무 좋아 그때 처음으로 연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 마음도 처음이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도 처음이라서 연기 학원에 등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원에 계속 다닐 수 있을지 고민이 되었지만 한 달만 채워보자는 마음으로 버티게 되죠. 그런데 하다보니 자신의 연기가 차츰 좋아지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되고, 그게 익숙해져서 끝까지 해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합니다. 이후 건국대학교 영화예술학과에 진학하게 되는데요. 진학과 동시에 회사를 찾던 중 아이돌 기획사에서 여러 번의 캐스팅 제의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배우가 되고 싶어 거절하게 되고 나무 액터스와 계약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연예계로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2017년 24살, 드라마 그녀는 거짓말을 너무 사랑해를 통해 데뷔를 하게 되고, 가수 디에이드의 노래 달콤한 여름밤 뮤직비디오 출연, 실제 키인 185cm와 넓은 어깨를 지닌 운동선수 같은 몸을 가지고 있지만 네일아트와 뜨개질을 취미로 가진 역할을 연기한 드라마 밥상 차리는 남자 출연, 가수 수란의 노래 러브스토리 뮤직비디오에 출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18년 25살, 천사연구소 아르투아 광고 출연을 시작으로 JS 티너 광고 출연, 세븐틴 민규, 다이아 정채연과 함께 SBS 인기가요 MC로 발탁, 웹 예능 이오빠 뭘까 출연, 예능 짠내 투어 출연, 예능 해피투게더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송강은 데뷔 후 걸그룹 배우들에게 총 5번 정도 대시를 받았다고 얘기하게 되죠. 이후 영화 뷰티풀 뱀파이어에 출연하게 되고, 예능 미추리 시즌 1, 2에 출연하게 됩니다. 이듬해인 2019년 26살에는 드라마 악마가 너의 이름을 부를 때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당시 송강은 24살에 데뷔를 하긴 했지만 또래보다 늦게 시작한 탓에 비슷한 시기에 대학에 들어갔던 친구들이 먼저 데뷔해 잘 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초조해하고 조급한 마음이 들었다 합니다. 그래서 빨리 잘 돼야 하는데 이대로 내 인생이 끝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을 하게 되고, 연기를 하면서도 마음에 있는 그 조급함 때문에 점점 연기에도 집중을 못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같이 악마가 너의 이름을 부를 때를 촬영하던 배우 정경호에게 연기에 대한 조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조언을 들어 마음의 여유를 찾게 되고, 그때부터 정경호를 자신의 롤모델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900대1의 경쟁률을 뚫고 출연한 넷플릭스 드라마 좋아하면 울리는 시즌 1에 출연,
가수 바이브의 노래 이번호로 전화해줘 뮤직비디오에 출연하게 되죠. 이후 2020년 27살 파인드 카푸어 맨즈라인 모델 바닐라코 모델 이진욱, 이시영, 이도영과 함께 예능 런닝맨 출연 그리고 넷플릭스 드라마였던 좋아하면 울리는 바로 다음으로 또 넷플릭스 드라마에 출연하여 넷플릭스의 아들이라는 수식어를 가지게 해준 스위트홈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송강은 자살을 결심한 은둔형 외톨이에서 주민들의 유일한 희망인 것과 동시에 위협적인 존재인 역을 연기하게 되고 현재 스위트홈은 11개국에서 1위를 기록하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듬해인 2021년 현재 28살에는 넷플릭스 드라마 좋아하면 울리는 시즌2에 출연 예정이며 드라마 나빌레라에 출연을 확정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배우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활동명 로운, 본명은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으로 주석석, 돌, 우, 세상을 이롭게 돕는 존재가 되라는 뜻의 김서구입니다. 1996년 8월 7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태어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광주광역시 등 이사를 자주 다녔으며 까리따스 유치원 졸업, 서울대연초등학교 졸업, 휘문중학교 졸업,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는데요. 정식 데뷔 전 2014년 19살 예능 청담동 111에 출연을 시작으로 2016년 21살 웹드라마 클릭 유어 하트 출연 예능 댄스홀 밴드 출연 딩고 스타일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친룩에 출연하게 되고 6년 동안의 긴 연습생 생활의 마침표이자 새로운 시작인 그룹 SF9의 노래 팡파레로 정식 데뷔를 하게 됩니다. 로우는 데뷔를 하자마자 누가 봐도 잘생긴 비주얼과 190cm의 큰 키 그리고 그 큰 키에서 뿜어져 나오는 춤 실력으로 주목을 받게 되죠. 하지만 큰 키로 인한 단점이 있었는데 긴 팔다리 때문에 힘을 많이 줘서 더 낮고 더 빠르게 움직여야 멤버들과 엇박자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후 예능 립스틱 프린스에 출연하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고 예능 비디오 스타 출연 노래 너와 함께라면으로 활동 예능 런디리데이에 출연하게 되죠. 그 다음에 2017년 22살 클라이드 앤 모델 스쿨룩스 모델 이니스프리 모델 노래 부르릉으로 활동 예능 편의점을 털어라 출연 노래 십다로 활동 예능 백종원의 3대 천왕 출연 예능 주간 아이돌 출연 예능 너의 목소리가 보여 출연 드라마 학교 2017 조연으로 출연 노래 오솔레미어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듬해인 2018년 23살 테일즈 런너 광고 출연 노래 맘마미아로 활동 예능 정글의 법칙 출연 예능 마이박스 출연 예능 선다방 출연 드라마 멈추고 싶은 순간 어바웃 타임 카메오로 출연 예능 복면가왕 출연 노래 질러서로 활동 드라마 여우각시별 조연으로 출연 드라마 모두의 연애 카메오로 출연 예능 주말 사용 설명서에 출연하게 되죠. 이후 2019년 24살 또래오래 광고 출연을 시작으로 비오텔 업무 광고 출연 맥주 필라이트 광고 출연 설 특집 방송 아이돌 육상 선수권 대회 출연 노래 예뻐지지 마로 활동 예능 놀라운 토요일 도레미 마켓 출연 예능 런닝맨 출연 예능 주간 아이돌 출연 예능 해피투게더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로우는 여기서 팬들이 팬사인회에 오면 긴장을 해서 말을 많이 못했다는 후기를 보고 팬사인회에 참석한 팬들에게 말을 많이 걸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돌계의 박찬호, 투머치 토커라는 별명이 붙었으며 팬한테 궁금한 거 있지 않았어요? 없으면 제가 물어봐도 돼요? 라고 묻기도 하고 다른 멤버들에게 넘어갈 때까지 말을 계속하여 오히려 매니저가 중간에 말을 끊고 넘길 정도라고 합니다. 또한 여자친구가 있을 때는 여자친구가 아프다고 하면 차와 죽을 끓여서 먼 거리여도 상관없이 갖다 줄 정도로 헌신적인 타입이라고 얘기하게 되죠. 그리고 가수 NCI 노래 밤바람 뮤직비디오 출연 노래 RPM으로 활동
추석 특집 방송 아이돌 육상 선수권 대회 출연. 드라마 어쩌다 발견한 하루에 첫 주연으로 출연하게 되는데요. 이 드라마를 통해 많이 유명해져서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공인중개사 그리고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학원에 본인의 사진을 걸어두라고 얘기를 했으나 부모님은 이건 내일이고 아들을 내일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다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후 그해 열린 시상식에서 드라마 어쩌다 발견한 하루로 두 번의 남자 연기돌상, 신인 연기상, 남자 신인상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2020년 25살 클라뷰 모델, 공차 모델, 식초 광고 출연, 바디 판타지 모델, 예능 아는 형님 출연, 예능 아이돌룸 출연, 노래 굿가이로 활동, 예능 오나이 파트너 출연, 예능 놀라운 토요일 도레미 마켓 출연, 설 특집 방송 아이돌 육상 선수권 대회 출연, 예능 슈가맨 출연, 예능 한 끼 줍쇼 출연, 드라마 그 남자의 기억법 카메오로 출연, 예능 런닝맨 출연, 예능 선을 넘는 녀석들 리턴즈 출연, 영화 트롤 월드 투어 더빙으로 출연, 노래 여름향기가 나를 춤추게 해로 활동, 노래 손잡아줄게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후 2021년 26살 현재 방영 중인 드라마 선배 그 립스틱 바르지 마요에 출연하면서 정식 데뷔를 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약 6년 동안 무수히 많은 예능과 드라마에 출연하면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데뷔를 2018년도에 하셨기 때문에 필모그래피가 많지 않아서 영상이 짧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황인엽, 본명도 황인엽, 1991년 1월 19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이남중 첫째로 태어나게 되는데요.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과 함께 자주 드라마나 영화를 보며 배우라는 직업을 동경하게 되고 어느 날 아버지와 함께 목욕탕을 갔을 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그래야 행복해 라는 말씀을 듣고 크게 감명을 받아 그때부터 더욱 확고히 배우라는 꿈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황인엽은 모델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배우는 누군가 정해주는 직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평소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신의 꿈은 배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 창피했으며 사람들로부터 네가 그런 걸 할 수 있어? 네가 과연 그게 될까? 라는 부정적인 말들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한 탓에 배우라는 직업에 도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군입대를 하게 되고 군복무를 하며 생각할 시간이 많아지던 중 모델도 했는데 왜 배우는 못하겠어? 내가 왜 지금까지 부정적인 생각만 한 거지? 라는 생각을 하며 용기를 가지게 되어 전역을 하자마자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하며 오디션에 참가하게 되고 바로 합격을 하게 되면서 2018년 28살 비교적 늦은 나이로 데뷔한 Y 당신이 연인에게 차인 진짜 이유에 주연으로 출연하게 되죠. 이후 2019년 29살 나이에 비해 굉장히 동안인 얼굴 때문에 학생으로 출연한 드라마 프레시맨 아싸들의 인사도전기에 출연하게 되고 서브 주연의 호위무사 역할로서 그다지 비중 있는 역할은 아니었지만 잘생긴 외모와 색다른 매력을 보여주어 대중들에게 처음으로 눈도장을 찍게 된 드라마 조선놓고 녹두전에 출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20년 30살 셀러버 모델 드라마 18억엔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출연했던 것과는 다른 드라마 초반부터 상당히 거친 언행과 행동을 하며 주인공의 아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그의 부모를 욕하는 등 전형적인 문제아의 모습을 연기하게 되죠. 그러나 주인공의 딸을 좋아하게 되면서 그 누나를 위로해 준다던가 아님 무알콜 맥주 한 모금에 뻗는 등 그런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며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고 후반부부터는 아예 다른 반전 매력을 보여주게 되면서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급증하게 됩니다. 하지만 초반부터 주인공의 아들을 괴롭히고 그 부모를 욕하는 등의 악행을 저질러놓고 주인공의 누나에게 고백했다는 것이 일진을 미화한 것이 아니냐는 평도 있어 캐릭터에 대한 호불호가 갈리게 되죠. 이후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 출연 그리고 2021년 31살 현재 방영 중인 드라마 여신강림에 출연하여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으며 많은 시청자들이 앞으로의 연기를 더욱더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중기, 본명도 송중기, 1985년 9월 19일 충청남도 대덕군 동면 세천리, 현 대전광역시 동구 세천동에서 이남 1녀 중 둘째로 태어나게 되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쇼트트랙 선수로 활약했으며 대전광역시 대표 선수로 전국체전에 출전할 정도로 실력이 출중했다 합니다. 그렇게 1997년 13살 대전 성모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2000년 16살 한밭중학교를 졸업하게 되는데 중학교 2학년 때 동계올림픽 출전을 꿈꿀 정도로 인생의 전부였던 쇼트트랙 선수 생활을 마감하게 되죠. 왜냐하면 쇼트트랙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2003년 19살 남대전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는데요. 고3 때는 내신 성적이 올 수였으며 전교 부회장을 맡았을 정도로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다 합니다. 하지만 운이 따라주지 않았는지 2004년 20살 강북 종로학원에서 재수를 하게 되고 송중기는 수업을 마치면 선생님께 질문을 하곤 했는데 당시 여학생들은 잘생긴 송중기 얼굴을 대놓고 볼 수 있어 질문 때문에 수업이 길어져도 싫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재수를 한 결과 당시 500점 만점에서 460에서 470점을 맞아 성균관대학교 경영학에 진학하게 되죠. 그리고 성대 표지 모델뿐만 아니라 교내 방송국 활동, 서울지역 대학방송국 협의회의 부의장, 브이로거 기자단으로 활동하면서 활발하게 대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한 2006년 22살 대학교 2학년 때 퀴즈 대한민국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원래 출연자가 사정이 생겨 출연을 못하게 되어 프로그램의 FD가 아는 동생이었던 송중기를 대타로 내보내어 준우승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날 방송이 나간 이후 연예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팬카페가 생겼으며 그 팬카페가 현재 송중기의 공식 팬카페로 자리 잡게 됩니다. 여하튼 대학생활을 활발하게 하던 중 어느 순간부터 당장 군대를 갈지 아님 그냥 취직해서 돈을 벌고 살지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 결과 돈을 못 벌고 살더라도 진짜 해보고 싶은 것들은 다 해보자는 걸로 결론이 나게 되죠. 그래서 관심 있었던 아나운서와 방송 PD를 준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 적성에 맞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게 되고 문득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저 막연하게 연예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걸 떠올려 연기학원에 등록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부터 조금씩 엑스트라로 출연을 하게 되면서 사이더스 HQ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2007년 23살 드라마 칼잡이 오수정의 단역으로 출연하게 되고 2008년 24살 드라마 러브레이싱 출연, 예능 꽃미남 아롱사태 출연, 달리는 장면이 많았던 탓에 쇼트트랙 선수 출신이라는 이점으로 바로 캐스팅된 영화 쌍화점을 통해 정식 데뷔를 하게 되는데요. 송중기가 맡은 역은 대사가 거의 없는 단역이었지만 그나마 있던 한마디, 그 한마디를 위해 3개월 동안 여러가지 톤으로 준비를 했지만 다른 배우에게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에 오기가 생긴 송중기는 낙마사고로 부상을 당했을 때 괜찮냐고 묻는 감독에게 하나도 안 아픕니다. 대사 한마디, 단독샷 한 컷만 주시면 하루종일 말타고 10km도 달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고 결국 대사 한 줄과 단독샷을 얻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영화관에서 그 장면을 볼 때 눈물을 흘렸다 합니다. 이후 드라마 내 사랑 금지옥에 출연하게 되죠. 그 다음에 2009년 25살에는 뮤직뱅크 MC를 시작으로 드라마 트리플 출연, 영화 오감도 출연, 가수 테이의 노래 독설 뮤직비디오 출연,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 출연, 예능 스타 골든벨 출연, 예능 출발 드림팀 출연, 2회 만에 죽음을 맞이한 드라마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까요에 출연하게 됩니다. 이듬해인 2010년 26살, 적은 분량에도 존재감을 드러내며 주목받기 시작한 드라마 산부인과 출연. 첫 고정 예능이었지만 바쁜 일정 때문에 격주로 출연하였으며 결국 연기활동에 몰두하기 위해 하차를 선택한 예능 런닝맨 출연. 예능 해피투게더 출연. 같이 출연한 개보다 출연료를 적게 받은 영화 마미투 출연. 송중기라는 이름을 본격적으로 알리기 시작한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 출연, 예능 100점 만점에 출연하게 되고 그해 열린 KBS 연기 대상에서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로 같이 출연한 배우 유아인과 베스트 커플상, 인기상을 받게 되고 SBS 연예 대상에서 런닝맨으로 예능 뉴스타상을 받게 되죠. 이후 2011년 27살 예능 I'm 리얼 출연, 영화 리오 더빙으로 출연,
고작 4회 정도 출연하였지만 지금의 송중기를 있게 해준 거라 해도 과언이 아닌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전작이었던 성균관 스캔들에서 능글거리고 바람둥이 역할을 맡아서 그런지 세종대왕 역에 송중기가 캐스팅되었다고 기사가 났을 때 대중들의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변 지인들로부터 성균관 스캔들로 인기를 얻으면서 주연 배우로 작품을 할 수 있는데 그 나이에 무슨 아역이냐는 말을 듣게 되어 심적으로 많이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조금이라도 세종대왕이라는 캐릭터에 접근하고자 세종대왕에 관한 모든 역사 서적을 찾아보게 되고 그 결과 대중들이 기존 송중기에게 가지고 있던 편견을 깨부수게 됩니다. 이후 예능 런닝맨의 게스트로 출연, 예능 개그 콘서트 출연, 흥행에는 실패했지만 첫 주연 영화인 티끌모아 로맨스 출연, 예능 무한도전에 출연하게 되고 그해 열린 SBS 연계대상에서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로 프로듀서상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2012년 28살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카메오로 출연, 영화 황제 펭귄 팽유와 솜이 나레이션으로 출연, 드라마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남자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기존에 있던 착한 남자가 한글 파괴 논란을 일으키게 되면서 방영 전부터 좋지 않은 반응을 얻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극중 송중기가 맡은 역할 이름이 강마루였는데 치킨 브랜드인 치킨마루가 PPL 협찬을 하게 되면서 논란이 커지게 되죠. 그래서 제작 발표의 날 송중기와 제작진은 영화 마라톤을 마라톤이라고 쓰지 않은 것과 같은 개념이라는 말과 아예 후반부 스토리까지 스포하면서 착한 남자로 기재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지만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아 결국 3회 방송 때부터 착한 남자로 제목을 수정하게 됩니다. 이후 영화 늑대소년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송중기는 대사 없이 오직 행동으로만 연기해야 했기 때문에 직접 동물들의 행동을 관찰하거나 참고가 될 만한 작품과 다큐멘터리를 보기도 했으며 마임을 직접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수 김종국의 노래 남자가 다 그렇지 뭐 뮤직비디오 출연, 예능 무한도전에 출연하게 되고 그해 열린 시상식에서 드라마 착한 남자로 네티즌상, 같이 출연한 배우 문채영과 베스트 커플상, 드라마 부문 최우수상, 남자 최우수상을 받게 되죠. 이듬해인 2013년 29살 스타 여행에 빠지다에 출연, 그리고 22사단 수색대대에 입대하게 되면서 1년 9개월간의 군복무를 하게 됩니다. 이후 2015년 31살 만기 전역을 하게 되는데요. 병장 진급 두 달 전에 이 드라마의 대본을 받고 바로 하겠다고 했으며 전역 후 이틀 만에 대본 리딩을 시작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촬영에 돌입하게 되죠. 그 드라마는 바로 2016년 32살에 출연한 태양의 후예입니다. 드라마로서는 단 3회 만에 시청률 20%를 돌파하게 된 것뿐만 아니라 최고 시청률 38.8%를 기록하게 되고 2016년 세계에서 가장 인기를 끈 프로그램 순위에서 1위 왕좌의 게임, 2위 워킹데드, 3위 그레이 아나토미 다음인 4위를 잇게 되죠. 그리고 송중기 개인적으로는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검색 순위에서 8개 분야 중 7개 분야에서 1위, 대만 최고의 화두가 된 한류 연예인 2위, 대만 연간 검색어에서 현지 배우들을 포함하여 1위, 홍콩 구글 검색어 결산에서 1위를 차지하며 최고의 한류스타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KBS 뉴스9에 최초로 스튜디오 인터뷰를 한 배우로 출연하게 되고 그해 열린 시상식에서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TV 부문 남자 인기상, 글로벌 스타상, 한류 드라마 남자 연기자상, 베스트 아시아 태평양 스타상, 같이 출연한 배우 송혜교와 세 번의 베스트 커플상, 그리고 두 번의 대상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2017년 33살 드라마 맨투맨의 카메오로 출연, 영화 군함도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개봉 첫 주 만에 40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할 정도로 엄청난 기세를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스크린 독점 논란과 군함도라는 가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지나치게 상업성과 오락성을 드러내어 비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JTBC 뉴스룸에 출연하게 됩니다. 이후 2019년 35살 545기라는 한국 드라마 역사상 최고의 제작비로 제작된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에 출연, 2020년 36살 현 시국 때문에 2021년 넷플릭스에서 개봉한 영화 승리호 출연, 2021년 37살 개봉 예정 영화 보고타 출연, 2월 20일부터 방영 예정인 드라마 빈센조에 출연하게 되면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활동명 유연석, 본명은 안연석. 활동명을 본명인 안연석으로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발음이 안연석으로 되기 때문이고, 그 많은 글자 중 왜 유를 사용했냐면 배우는 유연하게 가야 한다는 생각에 유를 사용해서 유연석이 됐다 합니다. 1984년 4월 11일 서울에서 태어나게 되지만 아버지가 경상대학교 교수로 임용되시면서 6살 때 진주로 이사를 가게 되죠. 그리고 평고초등학교 졸업을 시작으로 대하중학교 졸업, 대하고등학교에 진학하여 1학년만 마치고 재수를 위해 서울로 올라가는 형을 따라 상경하여 2002년 19살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03년 20살 박찬욱 감독의 영화 올드보이에서 배우 유지태의 아역으로 출연하여 연예계에 데뷔하게 되죠. 그리고 5년 후 2008년 25살 뮤지컬 세추안의 착한 사람 출연, 영화 자비살인 출연, 드라마 별승검에 출연하게 되고, 2009년 26살 뮤지컬 유령을 기다리며 출연, 드라마 드림 출연, 드라마 혼 출연, 영화 황금시대 출연, 2010년 27살 드라마 런닝구 출연, 드라마 호박꽃 순정 등등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드라마와 뮤지컬의 주주연으로 출연하면서 활발하게 활동하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2011년 28살 조금씩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영화 해화동 출연, 드라마 천번의 입맞춤 출연, 드라마 심야병원에 출연하게 되고, 2012년 29살 영화 18-19 출연, 11년도보다 조금 더 자신을 알리게 된 영화 건축학개론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극중 술에 취한 수지를 데려다주는 장면이 있는데 자신은 문 앞까지 데려다주는 장면까지만 찍고 그냥 나왔을 뿐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농담반 진담반으로 말하게 되죠. 그리고 드라마 맛있는 인생 출연, 예능 캐치앤독스 출연, 영화 두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 출연, 드디어 제대로 주목받기 시작한 영화 무서운 이야기 출연, 드라마 엄마가 뭐길래 출연, 영화 늑대소년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유연석은 박보영을 괴롭히는 악역으로 출연하게 되는데, 사실 여러 작품에서 착하고 순수한 역할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학개론, 늑대소년 등 흥행한 작품들에서 주로 악역을 연기한 탓에 악역 전문 배우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늑대소년을 본 관객들은 박보영을 괴롭히는 유연석을 보고 화를 냈으며, 그 말은 즉 유연석이 연기를 잘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였죠. 이듬해인 2013년 30살 예능 강심장 출연, 가수 윤종신의 노래 내일 할 일 뮤직비디오 출연, 드라마 국가에서 출연, 예능 화신 출연, 영화 전국노래자랑 출연, 가수 허니지의 노래 바보야 뮤직비디오 출연, 또 한 번의 악역을 연기한 영화 화이 괴물을 삼킨 아이 출연, 그리고 기존의 악역 이미지를 벗을 수 있게 도와줬으며, 지금의 유연석을 있게 해준 거라 해도 과언이 아닌 드라마 응답하라 1994에서 칠봉이 역을 연기하게 됩니다. 이후 가수 효린의 노래 너밖에 몰라 뮤직비디오에 출연하게 되고, 그의 열린 시상식에서 드라마 응답하라 1994로 상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2014년 31살 예능 노래로 응답하라 1994 출연, 손호준, 바로와 함께 예능 꽃보다 청춘, 라오스 편 출연, 예능 힐링 캠프 출연, 영화 제보자 출연, 가수 토이의 노래 세 사람 뮤직비디오 출연, 영화 상여원에 출연하게 됩니다. 이후 2015년 32살 드라마 호텔 델루나, 화유기, 죽은의 태양의 홍자매 작가가 집필한 드라마 맨드롱 또또 출연, 가수 스탠딩 에그의 노래 예뻐서 그래 뮤직비디오 출연, 영화 은밀한 유혹 출연, 드라마 미세스캅 시즌 1 카메오로 출연, 영화 뷰티 인사이드에 출연하게 되고, 그해 열린 MBC 연기대상에서 드라마 맨드롱 또또스로 10대 스타상을 받게 되죠. 이듬해인 2016년 33살에는 예능 위키드를 시작으로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 배우 문채영과 함께 출연한 영화 그날의 분위기 출연, 영화 헤어와 출연, 영화 춘몽의 카메오로 출연, 드라마 낭만 닥터 김사부 시즌 1에 출연하게 되고,
그해 열린 시상식에서 영화 그날의 분위기로 한국 영화를 빛낸 인기 배우상, 드라마 낭만 닥터 김삽으로 아이돌 아카데미상, 키스 장인상, 장르 부문 남자 우수 연기상, 배우 서현진과 베스트 커플상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17년 34살 뮤지컬 헤드윅 출연. 음악 프로그램 박진영의 파티피플 출연. 예능 해피투게더 출연. 2017 한국 시리즈 5차전에 시구를 하게 되죠. 이후 2018년 35살 뮤지컬 젠틀맨스 가이드 사랑과 살인편 출연. 넷플릭스 예능 범인은 바로 너 시즌 1 출연.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 출연하여 주인공인 김태리를 연모하는 연기뿐만 아니라 배우 이병헌, 배우 변요한과의 재미있는 케미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가수 케이윌의 노래 그땐 그댄 뮤직비디오 출연. 예능 인생 술집에 출연하게 되고 그해 열린 시상식에서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으로 드라마 부문 남우조연상을 받게 되죠. 이후 2019년 36살 예능 커피 프렌즈 출연. 2020년 37살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유연석은 스케줄 때문에 미국에 있을 때 어느 한 감독의 전화를 받자마자 대본도 보지 않고 그냥 출연을 결심했다 합니다. 왜냐하면 10년간의 무명생활을 벗게 해준 응답하라 1994의 감독과 함께하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예능 전지적 참견 시점 규현편에 출연. 영화 강철비 2 출연. 뮤지컬 베르테르 출연. 가수 규현의 노래 내 마음을 누르는 일 뮤직비디오 출연. 예능 런닝맨에 출연하게 되고 그해 열린 엠넷 아시안 뮤직어워즈에 배우 정경호와 함께 시상자로 참석하게 됩니다. 이듬해인 2021년 현재 38살 방영 예정인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 출연. 아직 개봉 미정인 영화 고요한 아침 출연. 현재 상영 중인 영화 새해 전야에 출연하면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여진구, 본명도 여진구, 1997년 8월 13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에서 태어나게 되는데요. 여진구가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께서 시골로 내려가 이름을 지어오셨는데 구자 돌림이라 여갑구, 여득구가 될 뻔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진구의 부모님께서 극구 반대하셔서 결국 현재 이름인 여진구로 짓게 되죠. 그렇게 2005년 9살 같이 출연한 배우 염정화의 아들 역으로 영화 새드무비에 출연하게 되고 9살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관객들의 가슴을 울리는 연기를 선보여주어 데뷔작부터 주목을 받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때부터 SBS, MBC, KBS 주요 드라마의 주인공 아역을 도맡아 연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라마 레인보우 로망스에 출연하게 되죠. 그 다음에 2006년 10살 단편 영화 사과의 출연을 시작으로 드라마 사랑하고 싶다 출연, 드라마 연계소문 출연, 영화 예의 없는 것들에 출연하게 됩니다. 이후 2008년 12살 배우 이준기의 아역으로 드라마 일짐에 출연, 드라마 식객 출연, 영화 잘못된 만남 출연, 배우 장혁의 아역으로 드라마 타짜 출연, 배우 주지훈의 아역으로 드라마 서양골동 양과자점 앤티크 출연, 배우 조인성의 아역으로 영화 쌍화점에 출연하게 되고 그해 열린 SBS 연계대상에서 드라마 일지매와 타짜로 남자 아역상을 받게 되죠. 이듬해인 2009년 13살 드라마 사랑은 아무나 하나 출연, 배우 정경호의 아역으로 드라마 자명고 출연, 배우 지성의 아역으로 드라마 태양을 삼켜라 출연, 2010년 14살 배우 차인표의 아역으로 드라마 명가 출연, 배우 이범수의 아역으로 드라마 자이언트에 출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11년 15살 배우 지창욱의 아역으로 드라마 무사백동수 출연, 또 한 번의 장혁의 아역으로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장혁은 드라마 타짜에서 자신의 아역을 연기한 여진구를 인상 깊게 봐서 다시 여진구를 자신의 아역으로 추천하게 되죠. 하지만 그 당시 여진구의 외모가 어린 시절의 아역을 연기하기에는 많이 성장해 있던 상태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드라마 중반에 장혁의 청소년기 모습이 한 번 나오는 씬이 잡히게 되고 그때 다시 여진구를 추천해서 1회만 출연하게 되죠.
이후 2012년 16살 배우 김수연의 아역으로 드라마 해를 품은 달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중학생의 연기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안정된 연기력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훈훈한 외모, 매력적인 저음의 목소리, 눈빛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여성들은 여진구의 매력에 빠지게 되고 어려도 잘생기면 다 오빠라며 진구 오빠라는 별명을 지어주게 되죠. 이후 개그 콘서트 출연, 가수 K1의 노래 네가 필요해 뮤직비디오 출연, 드라마 보고 싶다 출연, 영화 댄스 오브 드래곤 출연, 그리고 신림중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그해 열린 MBC 연기대상에서 드라마 해품달과 보고 싶다로 남자 아역상을 받게 되면서 대중들에게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2013년 17살 영화 스카이포스 3D 더빙으로 출연, 드라마 감자별 출연, 그리고 영화 화이 괴물을 삼킨 아이에 누군가의 아역이 아닌 온전히 자신의 배역을 맡아 영화 첫 주연으로 출연하게 되는데요. 같이 출연한 배우 김윤석, 조진웅, 김성균, 문성근 등 내로라하는 대배우들 사이에서도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존재감을 발휘하며 엄청난 연기를 선보이게 되고 그 연기를 본 유명 감독들, 언론, 관객들은 괴물 신인이 등장했다는 극찬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극찬에 걸맞게 그해 열린 시상식에서 영화 화이로 5번의 신인 배우상, 한 번의 인기상을 받게 됩니다. 이듬해인 2014년 18살 예능 런닝맨 출연을 시작으로 영화 100% 출연, 영화 의궤 8일간의 축제 3D 나레이션으로 출연, 가수 백지영의 노래 여전히 뜨겁게 뮤직비디오 출연, 영화 타짜 신의 손에 카메오로 출연하게 되죠. 이후 2015년 19살 개그 콘서트 출연, 영화 내 심장을 써라 출연, 드라마 오렌지 마말레이드 출연, 예능 마이 리틀 텔레비전 출연, 영화 서부전선 출연, 그리고 남강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는데요. 동창생들 말에 의하면 매점에서 매우 자주 볼 수 있었으며 여진구가 매점에 자주 간 이유는 평소 친구들과 빵 빨리 먹기, 매점 빨리 가기 등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단순한 내기들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해 열린 KBS 연기대상에서 드라마 오렌지 마말레이드로 남자 신인상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2016년 20살 드라마 대박 출연, 예능 런닝맨에 출연하게 되고 그해 열린 SBS 연기대상에서 드라마 대박으로 장편 드라마 부문 남자 우수 연기상을 받게 됩니다. 이듬해인 2017년 21살 드라마 서클 이어진 두색에 출연, 광해군 역을 맡은 영화 대립군 출연, 드라마 다시 만난 세계 출연, 영화 1987에 박종철 열사 역으로 출연하게 되고 그해 열린 SBS 연기대상에서 이전에 출연한 드라마 대박으로 장편 드라마 부문 남자 우수 연기상을 받게 되죠. 이후 2018년 22살 예능 현지에서 먹힐까 태국편 출연, 2019년 23살 예능 놀라운 토요일 도레미 마켓 출연, 드라마 왕이 된 남자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를 드라마 버전으로 리메이크한 거기 때문에 1인 2역 연기를 하게 되고 필연적으로 영화에서 광해군 역을 연기한 배우 이병헌과 비교가 되지만 여진구만의 특색 있는 목소리와 연기로 이병헌과는 또 다른 매력을 보여주어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드라마 절대극의 출연, 말해봤자 입 아픈 드라마 호텔 델루나 출연, 예능 한기집쇼에 출연하게 되죠. 이후 2020년 24살 예능 바퀴 달린 집 출연, 드라마 스타트업 카메오로 출연, 2021년 25살 현재 방영 중인 드라마 괴물에 출연하면서 9살부터 25살 현재까지 왕성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활동명 강하늘, 본명은 김하늘. 본명을 활동명으로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여배우 김하늘과 동명이인인 것뿐만 아니라 생일과 띠도 같아서라고 합니다. 여하튼 2002년 13살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는데요. 초등학생 시절 100kg이 넘을 정도로 상당한 비만이었으며 그로 인해 대인기피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이어트를 통해 살을 빼는데 성공하게 되죠. 그러나 또 살을 너무 많이 빼버리는 바람에 근육을 붙이느라 운동 중독이 되고 현재도 스케줄이 없을 때는 일주일에 6일을 운동을 하며 저녁 6시 이후로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후 2005년 16살, 어떻게 보면 연예계의 첫발을 내디딘 아침마당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강하늘은 토요일 코너에 아버지와 함께 출연하여 3주 연속 우승을 차지하게 되고, 당시 진행자였던 이금희 아나운서와 이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잘생긴 비주얼 때문에 장래가 기대된다고 얘기하게 되죠. 그리고 중학교를 졸업하게 되는데, 중학생 시절 교회에서 열린 연극 소품 담당으로 참여한 것을 계기로 연극에 관심이 생기게 되고, 배우로 진로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 부모님께서도 반대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배우의 꿈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에 편입하기 위해 홀로 부산에서 서울로 상경하게 되는데요. 학비를 내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으며 다른 친구들보다 연기를 늦게 시작한 만큼 거의 하루 종일 연기 연습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이후 2007년 18살, 8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드라마 최강 울엄마 출연을 시작으로 가수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노래 오늘도 이쁜 걸 뮤직비디오 출연, 드라마 산 넘어 남촌의 눈에 출연하게 되죠. 그리고 2008년 19살, 동기인 배우 신혜성과 함께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진학하게 되는데요. 입시 제도에 대한 반항심으로 대학 진학을 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나 그래도 역시 대학 생활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배우 고아라, 김범, 김소은, 박신혜 등등과 함께 입학하게 됩니다. 이후 2009년 20살, 배우 조정석, 김무열과 함께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 출연. 2010년 21살, 배우 지창욱과 함께 뮤지컬 스릴미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작품에서 지창욱과의 키스신이 있었는데 실전에서 자연스러운 연기를 보이기 위해 연습 중 지창욱에게 먼저 키스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염이 따가우니까 앞으로는 면도를 깔끔하게 해야겠다는 느낀 점을 얘기하게 되죠. 그 다음에 2011년 22살, 영화 평양성 출연, 뮤지컬 왕세자 실종사건 출연, 드라마 심야병원 출연, 영화 너는 펫에 출연하게 되고, 2012년 23살, 뮤지컬 블랙메리 포핀스 출연, 100대1의 경쟁률을 뚫고 드라마 아름다운 그대에게에 출연하게 됩니다. 이듬해인 2013년 24살, 뮤지컬 블랙앤블루 카인과 아벨 출연, 뮤지컬 어쌔신 출연, 드라마 몬스타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뮤직 드라마인 만큼 악기 연주 장면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제작진 측에서는 대사를 외우면서 악기도 함께 연주하는 것은 무리이니 연주하는 척만 하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하지만 강하늘은 하는 척 하는 게 싫어서 잠을 포기하면서까지 첼로와 콘트라베이스를 연습해 결국 마스터했다 합니다. 그리고 드라마 트윅스 출연, 드라마 스페셜 불온 출연, 드라마 상속자들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여성 시청자들을 노린 작품인 만큼 오디션에 외모가 출중한 사람들이 많아서 기가 죽었으며, 상속자들을 집필한 김은숙 작가가 강하늘의 이름조차 물어보지 않아서 당연히 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대본 리딩 후 캐스팅이 되어 출연하게 되죠. 이후 2014년 25살, 드라마 엔젤아이즈 출연, 영화 소녀괴담 출연, 원작인 만화에서 비교적 외모가 떨어지는 것을 드라마에 반영하기 위해 외모가 준수한 편인 강하늘이 캐스팅에서 밀릴 뻔했지만 만화 미생의 작가분께서 만화에서 나오는 강하늘이 맡은 배역이 못생긴 게 아니라고 해준 덕분에 다행히 드라마 미생에 출연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라마 펀치의 카메오로 출연하게 되고, 그해 열린 SBS 연기대상에서 드라마 엔젤아이즈로 뉴스타상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2015년 26살에는 뮤지컬 헤롤드 앤 모드 출연을 시작으로 영화 세시봉 출연, 영화 순수의 시대 출연, 영화 숨을 출연, 드라마 실종 누아르 앤 카메오로 출연, 예능 런닝맨에 출연하게 되고, 그해 열린 시상식에서 지난해에 출연한 드라마 미생으로 연기 부문 인기상, 영화 순수의 시대 세시봉 스물로 두 번의 신인상을 받게 됩니다. 이듬해인 2016년 27살, 예능 꽃보다 청춘 아이슬란드 편 출연, 예능 라디오스타에 출연하여 버즈의 광팬이라는 것과 노래 겁쟁이의 뮤직비디오를 보고 민경훈이 차고 나온 총알이 든 목걸이를 직접 구매하려 하기도 했다 합니다. 그리고 흑백영화 동주 출연, 영화 좋아해줘 출연,
아이유와 끝내 이루어지지 못한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를 보여주어 아직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슬픔을 안겨주고 있는 드라마 달의 연인 보보경심녀 출연, 드라마 안투라지 까메오로 출연하게 되고, 그해 열린 SBS 연기대상에서 드라마 달의 연인 보보경심녀로 판타지 부문 남자 우수 연기상을 받게 되죠. 이후 2017년 28살 영화 재심 출연, 예능 라디오스타 출연, 영화 청년경찰 출연. 그리고 9월 11일 논산훈련소에 입대하여 계룡대 근무지원단 육군 군사경찰대대에서 군복무를 시작하게 되고, 미리 촬영을 마친 영화 기억의 밤에 출연하게 됩니다. 이후 2018년 29살 별탈 없이 열심히 군생활을 하며 육군본부 주최 군 뮤지컬 신흥무관학교에 출연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2019년 5월 23일 30살 무사 전역을 하게 되고, 예능 가치펀딩 출연, 군 전역 후 복귀작인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배우 공효진과 엄청난 케미를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드라마 또한 엄청나게 흥행하여 전역 후 첫 활동부터 대박을 터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열린 KBS 연기대상에서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으로 네티즌상, 배우 공효진과 베스트 커플상, 남자 최우수상을 받게 되죠. 이후 2020년 31살 예능 트래블러 아르헨티나 편 출연, 뮤지컬 환상동화에 출연하게 되고, 그해 열린 시상식에서 지난해 출연한 동백꽃 필 무렵으로 연기자상, 한류 드라마 남자 연기자상, TV 부문 남자 최우수 연기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 32살 개봉 예정 영화 비와 당신의 이야기 출연, 개봉 예정 영화 해적 도깨비 깃발 출연, 방영 예정 드라마 인사이더 출연, 현재 방영 중인 드라마 달이 뜨는 강에 출연하면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윤종훈, 본명도 윤종훈, 1984년 2월 15일 대전광역시에서 태어나게 되는데요. 배우의 꿈을 가지게 된 계기는 영화를 좋아하시는 부모님과 함께 7살 때부터 극장에 자주 다녔던 것과 영화 터미네이터 2 심판의 날을 보고 난 후부터 배우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배우의 꿈을 키우며 고등학생 때 연극영화학과에 진학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버지의 극심한 반대로 어쩔 수 없이 대전대학교 외국어문학부에 진학하게 되죠. 하지만 연기에 대한 미련이 계속 남아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 군대를 서둘러 다녀오게 됩니다. 그러나 제대 후에도 아버지의 반대가 심해서 대학을 자퇴하고 전재산 70만원을 들고 서울로 무작정 상경하게 되죠. 그렇게 보증금 20만원에 월세 13만원의 집에서 온갖 벌레들과 함께 지내게 되고, 정식으로 연기를 배울 여력이 안 됐기 때문에 뮤지컬 드라마 스태프로 일하며 어깨 너머로 연기를 배우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 현재 정두홍이 회장으로 있는 서울 액션 스쿨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던 윤종훈이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액션 스쿨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면접 때 사실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를 못 견딘다면 앞으로 저는 어디 나가서도 성공 못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에 정두홍이 합격을 시켜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2009년 26살 정식으로 데뷔를 한 건 아니지만 단편 영화에 출연을 시작으로 2010년 27살 영화 얼어붙은 땅 출연, 2012년 29살 All About Trend TM 출연, 가수 이종섭의 노래 그녀가 떠나가네요 뮤직비디오에 출연하게 되죠. 그 다음에 2013년 30살 드라마 스페셜 시리우스 출연, 가수 고현욱의 노래 연애소설 뮤직비디오 출연, 그리고 드라마 몬스타를 통해 정식 데뷔를 하게 되는데요. 평소 짝눈이 컴플렉스였으나 드라마 몬스타에서 만난 감독에게 매력적인 눈이다, 배우로서 장점이 될 거다 라는 말을 들은 뒤 자신감 있게 연기를 하게 되고, 오히려 짝눈 덕분에 선역 악역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다며 지금은 장점이 됐다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후 모든 사람들이 뭐야 여기에도 나왔어? 라고 놀라는 드라마 응답하라 1994에 출연하여 인지도를 높이게 되죠. 이듬해인 2014년 31살 미국 프로그램 도전 슈퍼모델 출연, 드라마 응급남녀 출연, 드라마 여자 만화 구두 출연, 드라마 사랑만 할래 출연, 드라마 미생 출연, 가수 양희은의 노래 꽃병 뮤직비디오 출연,
드라마 닥터 프로스트에 출연하게 됩니다. 이후 2015년 32살 드라마 딱 너 같은 딸 출연, 드라마 라이더스 네일을 잡아라 출연, 2016년 33살 웹드라마 박대리는 휴가 중 출연, 드라마 또 애영 까메오로 출연, 드라마 다시 시작해 출연, 드라마 청춘시대 시즌 1 출연, 예능 비디오스타에 출연하게 되죠. 그 다음에 2017년 34살 드라마 하백의 신부 2017 까메오로 출연, 드라마 왕은 사랑한다 출연, 드라마 회사를 관두는 최고의 순간 출연, 2018년 35살 드라마 리턴 출연, 예능 해피투게더 출연, 드라마 이리와 안아줘 출연, 예능 비디오스타 출연, 예능 천상의 컬렉션 출연, 드라마 내사랑 치유기 출연, 드라마 황후의 품격에 출연하게 되고, 그해 열린 SBS 연기대상에서 드라마 리턴으로 같이 출연한 배우 신성록, 봉태규, 박기훈과 함께 캐릭터 연기상을 받게 됩니다. 이듬해인 2019년 36살 드라마 신입사관 구혜령 출연을 시작으로 넷플릭스 예능 범인은 바로 너 시즌 2 출연, 2020년 37살 드라마 그 남자의 기억법 출연, 웹드라마 타이밍에 출연하게 되죠. 이후 2021년 현재 38살 예능 옥탑방의 문제아들 출연, 예능 미운 우리 새끼 출연, 예능 런닝맨 출연,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드라마 펜트하우스 시즌 1, 2에 출연, 그리고 지난해에 열린 SBS 연기대상에서 드라마 펜트하우스로 같이 출연한 배우 봉태규와 함께 중장편 드라마 부문 남자 우수 연기상을 받으면서 실력파 배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승기, 본명도 이승기, 1987년 1월 13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태어나게 되는데요. 어렸을 적부터 운동을 좋아해서 누군가 공격을 하면 막을 수 있을 정도의 검도를 배웠으며 그냥 평범하게 1999년 13살 서울 신학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이후 노곡중학교에 진학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공부는 물론 운동, 음악, 거기에 전교 회장까지 말 그대로 엄친아였다고 합니다. 한 가지 일화로는 공부를 매우 잘하는 모범생이었으나 사실 공부보다는 쉬는 시간 그 짧은 시간에 축구를 하기 위해 수업 시간에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축구 실력이 뛰어났다고 하는데요. 이승기의 반이 0대1로 지고 있던 상황에서 전반 20분경 뒤늦게 등장한 이승기가 혼자서 골을 몰아넣어 11대1로 이겼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죠. 그렇게 2002년 13살 중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이후 상계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는데요. 이승기는 남자고등학교에서 좀 논다는 애들과도 유순하게 지냈으며 반장을 잘 따르지 않는 다른 반에 비해 이승기네 반은 이승기가 한마디 하면 군말없이 따랐을 정도로 인간성이 참 좋았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탁월한 운동신경은 물론 전교 2등을 하는 공부실력, 그리고 지금의 이승기를 있게 해준 거라 해도 과언이 아닌 밴드부 보컬을 하게 되죠. 이승기는 밴드부 보컬을 하던 중 우연히 라이브 소극장에서 공연을 하게 되는데 누군가 관객 속에서 이승기를 보고 후광이 비칠 정도로 눈에 띄어 가수를 해볼 생각이 없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가수 이선이었죠. 하지만 이승기는 이선이를 못 알아보고 단칼에 아니오라고 거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극장에서 있었던 일을 들은 이승기의 어머니께서 그게 무슨 짓이냐며 깜짝 놀라는 바람에 그때서야 몰라봬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고 어머니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이선희의 제자로 들어가게 되죠. 사실 이승기의 어머님은 아들이 공부를 잘하니 당연히 공부로 성공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데 유일하게 좋아하는 가수인 이선희가 자신의 아들에게 직접 제안했다는 사실에 수년간 유지해온 교육관을 180도 바꿔서 아버지의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밀어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선희에게 보컬 트레이닝을 받기 위해 이선희의 집에서 숙식을 하게 되는데요. 이선희가 해주던 요리가 마늘종, 고구마 줄기, 시금치 같은 음식인데다 워낙 소식을 하다 보니 결국 나가서 뛰어오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근처 식당에서 맵고 짠 국밥 찌개류를 매일같이 먹었다고 합니다.
여하튼 학교에서는 또 전교회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승기는 데뷔 때문에 출마 신청을 안 하다가 후보 모집 마지막 날 결국 신청을 하게 되는데 기존에 있던 후보 두 명이 어차피 질 게 뻔해서 자진 사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계고등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찬반 투표를 하게 되고 결국 이승기가 전교회장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승기라는 이름 대신 그 무엇으로도 이길 수 없는 애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되죠. 그렇게 2004년 18살, 몇 년이 지나도 레전드로 남을 노래 내 여자라니까로 데뷔를 하게 되는데요. 원래는 가수 싸이 앨범에 수록되어 있었으며 자기 곡으로 쓰려다가 이승기에게 건네주면서 대박이 나게 됩니다. 또한 당시 너라고 부를게라는 가사를 들은 몇몇 사람들은 네가 뭔데 너라고 부르냐, 버릇없다는 반응을 내비치기도 했지만 여성 팬들, 특히 누나들에겐 제대로 먹히게 되죠. 그렇게 첫 앨범부터 예상하지 못한 큰 성공을 거두게 되는데 이승기는 쟤는 처음부터 성공을 했으니 고생을 안 해봤을 거다 라는 얘기를 듣기 싫어 활동을 마치고 나서 막노동 아르바이트를 했으며 그때 받은 5만원가량의 일당을 몇 달이 지나도 쓰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후 후속곡인 노래 삭제로 활동, 드라마 논스톱5 출연, 강호동과 첫 만남을 가진 예능 엑스맨을 찾아라에 출연하게 되고 그해 열린 MBC 방송연예대상에서 드라마 논스톱5로 가수 부문 특별상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2005년 19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1학기 수시 올백으로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부에 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지금의 이준기를 만들어준 영화 왕의 남자, 거기서 이준기가 맡은 역할 캐스팅 제안이 이승기에게도 왔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승기는 역의 중성적 이미지가 부담스러워 캐스팅 제의를 거절하게 되고 이후 영화가 대박이 난 걸 보고 후회가 들었다고 장난스레 얘기하게 되죠. 이듬해인 2006년 20살, 노래 하기 힘든 말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1집의 예상치 못한 성공과 아직 많이 모자란 자신이 지나치게 사랑받고 자신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는 게 두려워 은퇴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걸 이겨낸 뒤 후속곡 입모양으로 활동하게 되고 시청률이 50%에 육박하는 드라마 소문난 칠공주에서 땡자아빠로 출연하여 무대에 오를 때마다 관객석에서 땡자아빠라는 비명을 심심치 않게 듣게 되죠. 이후 당시 조연출이었던 나영석 PD와 처음 만난 예능 여걸식스 출연, 그리고 노래 재발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07년 21살, 노래 착한 거짓말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지만 빅뱅의 노래 거짓말과 원더걸스의 노래 텔미로 인해 묻히게 되죠. 하지만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경기 예고편에 삽입되면서 뒤늦게 주목을 받기 시작하게 되고 엠넷 아시안 뮤직워드에서 남자 가수상을 받게 됩니다. 이후 후속곡 외간이로 활동, 그리고 지금의 이승기를 만들어준 예능 1박 2일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전 멤버였던 노홍철의 대타로 들어와 2주 동안 출연하게 되지만 2주 후에 고정 멤버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포텐을 터뜨려 청년층부터 중장년층까지 인지도를 높이게 되죠. 그리고 이듬해 2008년 22살 KBS 연예대상에서 1박 2일로 최고 인기상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09년 23살, 휴학이나 재적 없이 출석률 100%를 달성하며 대학교 졸업, 그리고 첫 주연작이자 시청률 47.1%를 기록한 드라마 찬란한 유산 출연, 예능과 드라마의 병행 활동 때문에 당분간 가수 이승기의 모습을 볼 수 없어 팬들을 위해 노래 결혼해줄래 발매, 노래 결혼해줄래로 결혼하자고 말한 뒤 바로 헤어지자고 한 노래 우리 헤어지자 발매, 그리고 추석 특집 방송 이승기의 이상형 월드컵 출연, 추석 특집 방송 샬리 댄스에 출연하게 되고 첫 메인 MC 데뷔작인 예능 강심장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강호동과 투톱으로 MC를 맡았지만 2년 후 강호동의 하차로 25살의 이승기가 단독 진행을 하게 되죠. 처음에는 이승기 홀로 거대 토크쇼를 책임지는 게 무리수 아니냐는 반응이 많았지만 프로그램 자체가 MC의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은 토크쇼이기도 했고 붐 이특의 보조로 강호동의 공백을 줄이게 됩니다. 그렇게 그해 열린 SBS 연예대상에서 예능 강심장으로 네티즌 최고 인기상을 받게 되고 SBS 연기대상에서는 드라마 찬란한 유산으로 10대 스타상, 같이 출연한 배우 한효주와 베스트 커플상, 그리고 특별기획부문 남자 우수연기상을 받게 되죠.
이듬해인 2010년 24살 노래 사랑의 술을 가르쳐를 발매하게 되는데요. 노래방에서 불러보면 성대가 찢어질 정도로 고음이 많은 고난이도 곡인 걸 알 수 있는데 이 노래를 듣거나 불러본 사람들은 이승기의 새로운 면을 봤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1박 2일 남극행 특집으로 인한 바쁜 스케줄 때문에 무대에 거의 오르지 못했으며 술이라는 가사가 보건복지부와 음반계에서 청소년에게 유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곡을 19금 처리하는 바람에 곡 홍보 기사 또한 보이지 않게 되죠. 이후 환상의 커플 미나미시네오 호텔 델루나를 집필한 홍자매 작가의 작품인 드라마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홍자매는 이승기를 아예 확정으로 생각하고 시놉시스를 썼으며 그 시놉시스를 이승기에게만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 열린 시상식에서 지난해 출연한 드라마 찬란한 유산으로 TV부문 남자 인기상, 네티즌 인기상을 받게 되고 예능 1박 2일로 쇼 오락부문 남자 최우수상, 예능 강심장으로 네티즌 최고 인기상, 버라이어티 부문 최우수상, 드라마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로 10대 스타상, 같이 출연한 배우 신민아와 베스트 커플상, 드라마 스페셜 부문 남자 우수 연기상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2011년 25살 드라마 최고의 사랑 카메오로 출연, 그에 열린 시상식에서 1박 2일 팀으로 대상을 받게 되고 강심장으로 네티즌 최고 인기상, 쇼토크 부문 최우수상을 받게 됩니다. 이듬해인 2012년 26살 강심장 1박 2일을 하차한 뒤 드라마 더 킹 투하츠 출연을 시작으로 노래 되돌리다를 타이틀곡으로 내세운 5.5집 발매, 그리고 예능 런닝맨에 출연하게 되죠. 이후 2013년 27살 드라마 국가에서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12년 6월부터 국가에서 시놉시스를 쓰고 있었던 작가는 이미 남주를 이승기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라마가 시작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보여준 연기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게 되죠. 하지만 막상 드라마가 시작하고 보니 첫 사극이었던 데다가 극을 이끌어가는 주인공인 점이 부담이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승기의 연기를 보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드라마가 진행될수록 이승기가 캐릭터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되고 중후반부터는 이승기가 아니면 어울리는 배우는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물오른 연기력을 보이게 되죠. 이후 예능 꽃보다 누나 출연, 예능 런닝맨에 출연하게 되고 그해 열린 MBC 연기대상에서 드라마 국가에서로 남자 인기상, 같이 출연한 수지와 베스트 커플상, 미니시리즈 부문 남자 최우수 연기상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14년 28살 형들과 다시 여행을 떠나고 싶다는 이승기의 이야기로 시작된 예능 신서유기 출연, 예능 힐링캠프 출연, 그리고 드라마 너희들은 포위됐다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촬영 중 소품에 눈이 찔려 각막이 손상되어 1회부터 결방하였지만 불행 중 다행히도 빠른 조치를 취해 실명 위기에는 처하지 않게 되죠. 이후 예능 삼시세끼 정선편에 출연하게 됩니다. 이듬해인 2015년 29살 예능 런닝맨 출연, 영화 오늘의 연애 출연, 드라마 프로듀서 카메오로 출연, 타이틀곡 그리고 안녕을 내세우며 6집 발매, 그리고 2016년 2월 1일 30살 군입대를 하게 되고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뒤 특전사의 특전병으로 차출되어 제13공수특전여단 흑표부대에서 본격적으로 군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이후 2017년 10월 31일 31살 만기 전역을 하게 되고 전역 이후 드라마 화요기를 통해 복귀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사부일체를 통해 예능에도 복귀하게 되죠. 그 다음에 2018년 32살 영화 궁합 출연을 시작으로 예능 아는 형님 출연, 프로듀스 48 MC로 출연, 예능 미운우리 새끼에 출연하게 되고 그해 열린 SBS 연예대상에서 예능 집사부일체로 대상을 받게 됩니다. 이듬해인 2019년 33살 예능 리틀 포레스트 출연, 6년 만에 상대역으로 수지를 만난 드라마 배가본드 출연, 넷플릭스 예능 범인은 바로 너 시즌2에 출연하게 되고 그해 열린 SBS 연예대상에서 집사부일체와 리틀 포레스트로 프로듀서상을 받게 되고 SBS 연기대상에서는 드라마 배가본드로 수지와 베스트 커플상, 미니시리즈 부문 남자 최우수 연기상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2020년 34살 예능 금요일 금요일 밤에 체험 삶의 공장 출연, 넷플릭스 예능 투게더 출연, 예능 서울촌놈 출연, 예능 백종원의 골목식당 출연,
21년 2월까지 방영한 예능 싱어게인 출연. 타이틀곡 잘할게를 내세우며 7집 발매. 예능 유희열의 스케치북 출연. 예능 코미디 빅리그 출연. 웹 예능 문명특급에 출연하게 됩니다. 이후 2021년 35살 드라마 마우스에 출연하면서 2004년 18살 때부터 2021년 35살 현재까지 왕성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조승우, 본명도 조승우, 1980년 3월 28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에서 1남1녀 중 막내로 태어나게 되는데요. 부모님께서 조승우가 3살 때 이혼을 하셔서 어머니, 누나와 함께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로 인해 어머니께서는 어린 두 남매를 키우시느라 의상실, 화장품 가게, 커피숍, 음식점까지 안 한 일이 없을 정도로 고생을 하시게 되죠.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남매는 잘 자라게 되고 조승우는 한 푼 두 푼 모아놓았던 1,000원짜리 몇 장을 누나에게 건네주면서 누나 돈 없지? 이거 써. 난 필요 없어. 라는 말과 또 한 번은 신문지를 오려 만 원이라고 쓴 후에 몇십 장을 엄마 지갑에 넣어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2년 13살 서울 서초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죠. 이후 서열중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요. 당시 조승우는 공부든 꿈이든 뭐든 간에 무엇을 배운다는 것 자체가 일처럼 느껴져서 싫었기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는 자전거와 야구만 하는 그냥 평범한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중학교 3학년 때 개원예고에 다니는 누나가 출연한 청소년 뮤지컬 돈키호테를 보게 되는데 극중 꿈과 이상을 포기하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이라는 대사를 듣게 되고 그 말이 꼭 자신에게 하는 얘기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조승우는 뮤지컬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뮤지컬 배우가 되어 저 배역으로 무대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1995년 16살 중학교를 졸업하게 되죠. 이후 조승우가 꿈을 펼칠 수 있게 전폭적으로 지원해주신 어머니 덕분에 누나가 다니고 있는 개원예술고등학교 연극영화과에 입학하게 되는데요. 조승우는 갖고 싶은 뮤지컬 CD와 자료를 위해 고등학생 신분으로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였고 그날 받은 일당으로 뮤지컬 자료를 구입하면서 뮤지컬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방을 이중 유리창으로 바꾸고 석고로 된 계란판을 천장 벽 바닥에 모두 붙이면서 자신의 방을 방음부스로 만들었으며 스피커와 마이크까지 구비하여 자신이 구한 뮤지컬 음악 자료를 바탕으로 오늘은 몇 곡, 내일은 몇 곡 이렇게 일주일 계획을 짠 후에 매일 노래 연습을 하며 엄청난 노력을 하게 되죠. 그렇게 고등학교 1학년 때만 해도 그저 그런 학생이었던 조승우는 2학년, 3학년이 끝날 때까지 노래와 연기 실력 모든 것들이 변하기 시작하게 되고 1998년 19살 개원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이후 단국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진학하게 되는데요. 학생 뮤지컬을 준비하던 중 뜬금없이 교수님의 추천으로 영화 춘향전 오디션에 응모를 하게 되죠. 평소 배우라는 건 어떤 걸까? 라는 생각은 했지만 조승우의 머릿속엔 영화라는 단어가 들어갈 공간이 없을 정도로 뮤지컬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개원예고 시절 사진 수업 시간에 친구가 부탁하고 부탁을 해서 찍어준 누가 봐도 정말 찍기 싫은 표정의 사진을 원서에 붙여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복도 마련을 하지 못해서 외삼촌 한복을 빌려 오디션을 보았으며 특기도 마땅히 보여줄 게 없어 뮤지컬 연기를 하게 되죠. 그러나 1000대1의 경쟁률을 뚫고 이몽룡 역으로 발탁되면서 2000년 21살 뮤지컬이 아닌 영화 춘향전으로 뜻하지 않게 데뷔를 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 춘향전을 촬영한 감독이 조승우가 보낸 프로필 사진을 보고 얜 뭐야? 오디션을 본다는 놈이 왜 이딴 사진을 보내? 라고 생각하였고 오히려 그런 조승우의 몇장에 반해 영화에 출연시키게 되었다고 얘기하게 되죠. 이후 서세현쇼 출연, 뮤지컬 의형제에 출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01년 22살 인터넷 영화 아미지몽 출연. 뮤지컬에 집중하기 위해 영화에 대한 꿈을 접었을 때 이 시나리오를 읽고 다시 영화배우로서 활동하겠다고 결심을 한 영화 와니와 준하에 출연하게 되죠. 이듬해인 2002년 23살에는 영화 촬영 때문에 새벽 3-4시까지 연습을 하면서 출연한 뮤지컬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출연.
조승우의 매력을 제대로 보여준 영화 후아유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원래 이 영화를 찍기 전에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오디션 합격을 기다리고 있다가 불합격했다는 통보를 듣고 영화 출연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되는데, 알고 보니 제작사 신입 직원의 실수로 합격을 불합격으로 잘못 통보하여 후아유에 출연하게 된 것이었죠. 이후 영화 YMCA 야구단 출연. 영화는 흥행하지 못하였지만 지금까지 멜로 영화에서 풋풋한 연기를 보여주어서 그런지 연기가 아닌 정말 미친놈 중에 미친놈으로 보였던 영화 H에 출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03년 24살 조승우라는 이름을 본격적으로 대중에게 알린 영화 클래식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영화 촬영 막바지에 감정을 잡아야 하는 씬들이 몰려있어 너무 울어 집에 돌아오면 머리가 아플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한 1960년대의 순수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60-70년대 음악들을 많이 들었다고 얘기하게 되죠. 그리고 2004년 25살 영화 하류인생 출연. 2005년 26살 영화 마라톤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자폐증을 겪는 청년 역을 맡은 조승우는 실제 인물이 된 것처럼 뛰어난 연기력을 선보이며 모두에게 호평을 받게 되고, 조승우의 어머니 역으로 출연한 배우 김미숙이 22년 만에 영화에 출연한 이유는 상대 역이 조승우였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라톤의 감독은 영화 전체 중 절반을 애드립으로 촬영했다고 얘기하게 되고, 그해 열린 시상식에서 영화 마라톤으로 4번의 나무 주연상, 3번의 인기상, 영화 부문 남자 최우수 연기상을 받게 되죠. 이후 2006년 27살 영화 도마뱀 출연. 화투를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어서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연습을 한 후에 출연한 영화 타짜 출연. 2007년 28살 뮤지컬 렌트 출연.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에 출연하게 되고, 그해 열린 한국 뮤지컬 대상에서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로 인기 스타상을 받게 되죠. 이듬해인 2008년 29살 영화 고고70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조승우는 이 영화를 찍으면서 기타에 빠지게 되어 기타에 빠진 사람들이 유독 사고 싶어하는 기타들을 15대나 구매하게 되고, 나중에는 꼭 프로밴드로 데뷔하고 싶다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열린 시상식에서 지난해에 출연한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로 2007 최고의 뮤지컬 남자 배우상 남우주연상을 받게 되고, 12월 15일 현역으로 군입대를 하게 되죠. 그렇게 2009년 30살 경찰청 홍보단 호루라기 연극단에 배치되어 주로 음향을 담당하게 되지만, 음향 외에도 무대 조명, 난타 퍼포먼스 등 연 150회 정도 전국을 돌아다니며 공연을 하게 됩니다. 이후 2010년 10월 23일 31살 무사전역을 한 뒤 뮤지컬 지킬앤하이드로 복귀를 하게 되는데, 당시 조승우는 뮤지컬 사상 최고 개런티인 공연에서 발생하는 1회 매출의 약 15%, 총 출연료 중 약 60%를 개런티로 받는 격이라 논란이 되죠. 하지만 조승우로 인해 뮤지컬계 종사자들의 몸값이 함께 상승했다는 것과 배우와 스태프도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 그리고 전에 맺은 기록을 세우며 조승우의 출연료는 합당하다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011년 32살 지난해에 출연한 뮤지컬 지킬앤하이드로 남우주연상을 받게 되고, 당시 한국에서 그를 따라잡을 만한 30대 배우는 없다는 호평을 받은 영화 퍼펙트 게임에 출연하게 되죠. 그 다음에 2012년 33살 데뷔 13년 만에 처음으로 드라마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마이였죠. 조승우는 생애 첫 드라마에 출연하여 단숨에 시청률 1위를 달성하게 되고 최고 시청률 23.7%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의 연출자는 자신의 작품에서 웬만해서는 애드립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데, 조승우는 상황에 맞게 딱딱 애드립을 한다며 조승우에 한해서 허락했다고 합니다. 이후 몸의 표현이나 어떠한 움직임도 없이 오직 조승우의 얼굴 연기만 볼 수 있는 독립영화 복숭아나무에 출연하게 되고, 그해 열린 MBC 연기대상에서 드라마 마이로 특별기획부문 남자 최우수 연기상 대상을 받게 되죠. 이듬해인 2013년 34살에는 드라마 페스티벌 이상 그 이상에 출연하게 되고, 그해 열린 더 뮤지컬 어워드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14년 35살 조승우의 두 번째 드라마인 신의 선물 14일 출연. 드라마 촬영이 끝난 후 곧바로 참여한 뮤지컬 헤드윅에 출연하게 되죠. 이후 2015년 36살 영화 암살의 카메오로 출연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제작진은 조승우가 맡은 역인 약상 김원봉 역에 어떤 배우를 쓸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 합니다.
왜냐하면 젊은 층에선 독립운동을 했던 대단한 인물인 김원봉이라는 인물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고 그래서 임팩트가 강한 배우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죠. 이후 영화 암살의 감독은 김원봉 역은 오직 조승우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캐스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조승우는 영화에서 자신의 필살기인 애드립을 하며 김원봉이라는 존재를 단번에 관람객들에게 각인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독립운동가들의 넋을 기리며 하는 대사 잊혀지겠죠? 미안합니다. 이 말은 명대사 중 하나가 되고 영화 초반에 있는 대사 나 밀양사람 김원봉이오는 지금까지도 밀양시에서 회자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 10주년 공연에 출연, 뮤지컬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출연, 그리고 말해봤자 입 아프지만 그래도 얘기하자면 배우 이병헌이 이건 조승우의 영화라고 말한 영화 내부자들에 출연하게 되죠. 이듬해인 2016년 37살 뮤지컬 헤드윅 뉴 메이크업에 출연하게 되고 그해 열린 그림 뮤지컬 어워드에서 지난해에 출연한 뮤지컬 베르테르의 슬픔으로 남자 인기상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17년 38살 드라마 비밀의 숲 시즌1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감정이 없는 역이기 때문에 연기력을 보여주기 쉽지 않았지만 오히려 이때부터 조승우가 곧 장르라는 별명이 생기게 되죠. 이후 2018년 39살 드라마 라이프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대본 리딩 때 15페이지 정도 되는 대사를 한 번도 틀리지 않고 이어나가게 되는데 알고 보니 그냥 대본 전체를 외우는 것이 업계에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 명당에 출연,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출연, 그해 열린 백상예술대상에서 지난해 출연한 드라마 비밀의 숲으로 TV 부문 남자 최우수 연기상을 받게 되죠. 이듬해인 2019년 40살 뮤지컬 스위니 토드 출연, 제55회 백상예술대상 참석, 2020년 41살 비밀의 숲 시즌2 출연, 2021년 42살 현재 방영 중인 드라마 시지프스에 출연하면서 뮤지컬 영화 드라마 할 거 없이 정말 왕성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동욱, 본명도 이동욱. 1981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1남1녀 중 첫째로 태어나게 되는데요. 5살 때부터 오리온제가 아기 모델 선발 대회를 나가는 등 연예계 진출 제의나 추천이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치원을 다닐 때는 피아노를 잘 쳐 학예회에서 독주회를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어머니가 억지로 피아노를 시켜 피아노 학원에 갔을 때 선생님이 10번씩 연습을 하라고 하면 선생님이 연습실을 나가신 후에 피아노 밑에 웅크리고 앉아있었으며 4-5번 치고 선생님께 연습을 다 했다고 말했다 합니다. 그런데 어른이 된 뒤에 생각해보니 피아노를 치지 않으면 소리가 안 들려서 연습을 안 한 게 티가 나는 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얘기하게 되죠. 이후 한신초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는데요. 학비가 있는 사립초등학교였기 때문에 스케이트, 스키, 수영, 윈드서핑 등을 배우며 다양한 교육을 누렸으며 일기를 보면 공부를 만든 사람이 아직까지 살아있으면 몽둥이로 두들겨 패놓을 것이다 라고 써놓을 정도로 공부를 싫어했지만 성적은 항상 상위권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잘생겨서 전교에서 유명할 뿐 아니라 지역 내 다른 학교에서까지 유명했는데 시간이 많이 흐른 뒤 초등학생 때 이동욱의 외모에 관해서 동창분께서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는 이렇게 써있었다고 합니다. 벌써 15년도 더 된 일이지만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녀석을 처음 만난 그날 말이다. 전학 온 그날 쭈뼛거리며 배정받은 4학년 2반 교실 문을 열었다. 그런데 이럴 수가, 교실에 왕자님이 있었다. 오똑한 콧날, 하얀 피부, 그리고 170cm가 넘던 녀석. 첫날이라고 각자 앞에 나와 짧게 자기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알게 되었다. 녀석의 이름을 동욱이었다. 이동욱. 그렇게 짝이 되길 빌었건만 연이 없었던지 짝꿍에 당첨되는 행운은 없었다. 불행 중 다행인지 나와 가까운 자리에 앉았는데 내 짝의 뒤, 그러니까 내 대각선에 동욱이 앉게 됐다. 고개만 돌리며 왕자님이 있었다. 그렇게 이동욱은 남녀노소에게 인기쟁이였으며 학교를 대표하는 어린이 소방대원, 소방대장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집에 불이나 반지하러 이사를 가게 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버지의 사업이 무너지면서 힘든 시절을 겪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욱의 부모님은 이동욱과 여동생이 다니던 사립초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도록 학비를 지원해 주셨으며 이동욱은 힘든 점을 내색하지 않고 오히려 여동생을 안쓰럽게 여겨 성인이 될 때까지 붙어 다니며 보살피게 되죠.
그렇게 1999년 13살, 담임 선생님보다 더 컸던 172cm의 키로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이후 백운중학교에 진학하게 되는데요. 한층 물오른 외모와 운동실력, 그리고 성격 때문에 인기는 여전했으며 수련회에서 반장이라는 이유로 전교생들 앞에서 랩과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국어선생님이라는 뚜렷한 장래희망과 178cm의 키를 가지고 중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이후 신일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는데요. 국어 한 과목만큼은 항상 전교 5등 내에 들었으며 호텔 경영학을 배우고자 스위스로 유학을 가려고 준비를 하게 되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숙기 없는 성격을 깨고 싶다는 생각으로 교내 방송반에서 아나운서로 활동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배우의 꿈을 가지게 되죠. 이동국은 방송반 활동을 하면서 직접 카메라를 들고 길거리 인터뷰를 하고 그 영상을 직접 편집을 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활동이 자신 안에 이런 적극적인 면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으며 자신의 얘기에 사람들이 반응하는 게 기분 좋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문득 TV나 영화관에 내 얼굴이 나오면 어떨까라며 배우에 대한 동경을 가지게 되고 일반적으로 이미 어느 대학을 갈지 정해져 있는 고3으로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부모님께 연기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게 되지만 돌아온 대답은 연기로 네가 평생 먹고 살 자신이 있는지 생각하고 말하라는 얘기였죠. 그러나 이동욱은 생각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자신의 마음이 약해지거나 아버지께 믿음을 주지 못할 것 같아서 하루 만에 자신 있다고 답하게 됩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지원으로 연기학원을 다니게 되는데요. 이동욱의 연예계 데뷔는 학원을 다닌 지 불과 7개월 만에 찾아오게 되죠. 연기학원의 선생님께서 이동욱 몰래 VNS 전속 모델 선발 대회에 원서 접수를 해서 본선에 합격하게 되고 면접 때 할 게 없어 학교에서 배운 유도낙법을 하여 심사위원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하지만 최종적으로 그 대회에서 대상을 받게 되면서 모델로 발탁됩니다. 그리고 당시 대상을 탄 후에 쓴 일기가 있는데 상상했던 것보다 빨리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기막힌 것은 내가 응시한 게 아니라 연기학원 선생님이 서류 심사에 응시해 합격을 했고 본선에 진출하게 됐다는 연락이 왔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현장을 찾았고 그렇게 나는 대상을 탔다. 상장과 함께 100만원짜리 수표를 받았다. 얼마나 큰 돈인가. 100만원을 접고 접고 또 접어서 뒷주머니에 넣었다. 앞주머니에 넣으면 행여 동전을 꺼내다 빠질 수도 있고 또 가방에 넣으면 내 신차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행여 남의 손을 탈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2시간이 넘게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나는 초조했다. 행여 돈이 없어지진 않을까 뒷주머니를 만지고 만지고 또 만지며 확인했다. 집에 도착해 부모님께 100만원을 건네고 나는 탈진해 그대로 쓰러졌다. 이후 이동욱은 베스트 극장 길밖에도 세상은 있어를 통해 정식 데뷔를 하게 되고 184cm가 훌쩍 넘는 키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죠. 그 다음에 2000년 20살 드라마 학교 2와 3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이동욱은 학교 시리즈를 통해 방송 영화나 표현 등을 많이 배웠으며 소속사가 없어 교통과 의상 등 모든 것을 혼자 준비해야만 했고 이때 의상을 협찬받기 위해 동대문에 가서 직접 옷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이듬해인 2001년 21살 드라마 웬만해선 그대를 막을 수 없다 출연, 드라마 사랑은 이런 거야 출연, 2002년 22살 드라마 레츠고 출연,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드라마 러빙유 출연, 그리고 드라마 똑바로 살아라에 출연하게 되고 그해 열린 시상식에서 드라마 러빙유로 신인상을 받게 되죠. 이후 2003년 23살 드라마 술의 나라에 출연을 시작으로 대본 리딩 3일 전에 캐스팅된 드라마 회전목마 출연, 2004년 24살 드라마 섬마을 선생님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지난해에 출연한 드라마 술의 나라를 시작으로 섬마을 선생님까지 약 16개월 동안 쉬지 않고 달려와 드라마가 종영하며 휴식을 취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한 작가에게 직접 전화를 받아 드라마 부모님 전상소에 출연하게 되고 이동욱은 이 드라마를 통해 7년 동안 연기를 한 연기자 이동욱을 부모님 전상소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눌 정도로 많은 걸 느끼고 깨달았다고 얘기하게 되죠. 그 다음에 2005년 25살 가수 이재훈의 노래 사랑한다 뮤직비디오 출연, 드라마 하노이 신부 출연, 그리고 호텔 델루나의 홍자매 작가가 집필한 드라마 마이걸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첫 주연작을 성공적으로 마쳐 이동욱의 재발견이라는 호평을 받게 되고 드라마의 수출로 일본, 중국, 대만, 베트남 등 아시아권에서 단숨에 인지도를 높이면서 한류 대세 배우 중 한 명으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이듬해인 2006년 26살 첫 스크린 데뷔작인 공포영화 아랑 출연, 2007년 27살 영화 최강 로맨스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액션을 대역 없이 소화하다가 인대가 다치고 손바닥에 찢어지는 등의 부상을 입기도 했지만 이러한 노력 덕분인지 연기 폭이 넓어졌다는 호평을 받게 되죠.
이후 2008년 28살 드라마 달콤한 인생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당시 배용준이 회당 출연료를 2억 5천만 원을 받을 때 이동욱은 800만 원을 받으며 출연하였고 대본 한 권을 무려 20번 이상을 보며 캐릭터 연구를 했다 합니다. 또한 설원에서의 촬영 중 혀와 전신이 마비되어 쓰러지기도 하고 32층 아파트 발코니에 위태롭게 서 있는 장면을 대역 없이 촬영했다고도 전해주고 있죠. 그리고 영화 그 남자의 책 198쪽에 출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09년 29살 가수 수호의 노래 부재중전환 뮤직비디오 출연, 드라마 파트너 출연, 그리고 2010년 30살 군입대 전까지 촬영한 영화 된장에 출연하게 되죠. 이듬해인 2011년 31살 저녁 후 동시간대 드라마 1위와 최고 시청률 18.8%를 기록한 드라마 여인의 향기에 출연하게 되고 그에 열린 SBS 연기대상에서 드라마 여인의 향기로 10대 스타상 연속극 부문 남자 최우수 연기상을 받게 됩니다. 이후 2012년 32살 드라마 난폭한 로맨스 출연, 2013년 33살 예능 슈퍼맨이 돌아왔다 출연, 배우 인생 첫 사극이었던 드라마 천명에 출연하게 되죠. 그 다음에 2014년 34살 예능 런닝맨 출연, 세계 최초 3D 드라마 강구 이야기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3D 영상 촬영은 들어오는 소스를 입체로 만들기 위해 찍는 각도를 다르게 해서 엄청 무거운 카메라 두 대로 찍게 되는데 렌즈를 갈 때는 무조건 두 개의 렌즈를 같이 갈아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 카메라 감독을 도와주어 항상 카메라 감독이 좋아하고 고마워했다고 합니다. 이후 드라마 호텔 킹 출연, 예능 룸메이트 시즌 1, 2 출연, 드라마 아이언맨에 출연하게 되죠. 이듬해인 2015년 35살에는 영화 뷰티 인사이드 출연, 드라마 풍선껌에 출연하게 됩니다. 이후 2016년 36살 예능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을 시작으로 드라마 도깨비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이동욱은 저승사자 역은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김은숙 작가의 해외 출국 스케줄을 파악한 뒤 비행기 티켓을 구해 자신을 어필했고 그렇게 결국 도깨비에 출연하게 되죠. 또한 저승사자는 띄어쓰기와 쌍자음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써니를 선의로 애드립하는 등 저승사자 캐릭터에 완벽하게 동화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로 인해 그에 열린 시상식에서 드라마 도깨비로 두 번의 남우주연상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2017년 37살 웹드라마 러브이즈 출연, 이듬해인 2018년 38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홍보대사로 위촉되었으며 피겨스케이팅 선수 최다빈 선수와 함께 성화봉송 두 번째 주자로 나서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패럴림픽 아이스하키 경기 천석을 개인적으로 구입하여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떨어지는 패럴림픽이 관심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게 되고 패럴림픽이 열리기 전 팬미팅에서 구입한 아이스하키 경기 천석을 무료로 나눔하여 팬들을 경기장에 초대하게 되죠. 이후 배우 조승우와 투톱으로 주연을 맡아 드라마 라이프에 출연하게 되지만 도깨비의 저승사자 캐릭터에서 캐릭터 변신을 못한 점을 지적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19년 39살 도깨비 이후 2년 만에 재회한 배우 유인나와 함께 드라마 진심이 닿다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이별하는 장면을 촬영하던 중 우는 씬이 아니었지만 너무 슬퍼 진짜로 울었다고 얘기하게 되죠. 그리고 프로듀스 X101 MC로 출연, 드라마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 카메오로 출연, 5kg 정도 감량을 하였으며 일부러 메이크업을 거의 하지 않고 촬영에 임한 드라마 타이는 지옥이다 출연, 그리고 예능 이동욱은 토크가 하고 싶어서에 출연하게 됩니다. 이듬해인 2020년 40살 예능 놀라운 토요일 도레미 마켓 출연, 그리고 드라마 구미호전에 출연하면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민기, 본명도 이민기, 1985년 1월 16일 경상남도 김해시에서 태어나 김해 합성초등학교 졸업을 시작으로 김해중학교 졸업, 2003년 19살 김해경원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는데요. 당시 배우 강동원이 속해있던 모델 에이전시 팬페이지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사진 단 한 장을 올리면서 연예계에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렇게 2004년 20살 드라마 시티 우리엠에 출연을 시작으로 2005년 21살 예능 엑스맨 출연, 드라마 시티 오사라 출연, 이민기라는 이름을 알린 드라마 굿세어라 금수나 출연, 드라마 시티 계룡산 부용이 출연, 드라마 레인보우 로망스 출연, 베스트 극장 태릉 선수촌에 출연하게 되고 그에 열린 MBC 연기대상에서 드라마 굿세어라 금수나로 남자 신인상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2006년 22살 드라마 진짜 진짜 좋아해 출연, 2007년 23살 드라마 달자앨범 출연, 영화 데뷔작이자 배우 김혜수와 함께 바람피기 좋은 날 출연,
가수 더네임과 럼블피쉬의 노래 이별 후의 뮤직비디오 출연, 그리고 드라마 얼렁뚱땅 흥신소에 출연하게 됩니다. 이듬해인 2008년 24살에는 현재 펜트하우스에 출연 중인 유진과 함께 영화 로맨틱 아일랜드 출연, 2009년 25살 배우 정유미와 함께 뮤지션의 길을 접을 위기에 처한 청년 역을 연기한 영화 오이시맨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부터 음반을 발매하며 뮤지션으로서의 활동도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 관객수 1100만 명을 넘긴 영화 해운대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제대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스타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었지만, 이민기의 많은 인터뷰를 보면 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장르와 캐릭터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연작들이 흥행에는 실패하여 이렇다 할 성과는 내지 못하게 되죠. 여하튼 이후 영화 10억에 출연하게 되고 그에 열린 스타일 아이콘 어워즈에서 상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2010년 26살 제46회 백상예술대상에서 지난해 출연한 영화 해운대로 영화 부문 남자 신인 연기상을 받는 걸 시작으로 2011년 27살 영화 퀵 출연, 예능 런닝맨 출연, 영화 오싹한 연애에 출연하게 됩니다. 이듬해인 2012년 28살 드라마 닥치고 꽃미남 밴드 까메오로 출연, 가수 넬의 노래 그리고 남겨진 것들 뮤직비디오 출연, 2013년 29살 영화 연애의 온도 출연, 2014년 30살 영화 몬스터 출연, 영화 황제를 위하여에 출연하게 되고 군입대를 하게 되죠. 이후 군입대를 하기 전에 촬영을 마친 영화 내 심장을 쏴라에 출연하게 되고, 2017년 33살 사회복무요원에서 소집 해제 후 복귀작으로 드라마 이번 생은 처음이라에 출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18년 34살 이민기의 첫 사극 영화인 조선명탐정 흡혈괴마의 비밀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잠깐의 특별 출연이었지만 액션씬 때문에 액션스쿨에서 오랫동안 고난이도 와이어 액션 훈련을 받았으며, 그 때문인지 잠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확연하게 돋보였다며 많은 관람객들이 다음 사극이 기대된다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후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의 카메오로 출연하게 되고 드라마 뷰티 인사이드에 출연하게 되죠. 이후 2019년 35살 드라마 모두의 거짓말에 출연을 시작으로, 2021년 37살 가수 겸 배우로 활동 중인 나나와 함께 현재 방영 중인 오주인님에 출연하면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